이보 바로 가주세요. 사사로운 만화 세상, 세상 만사. 저 봄이 주제라서 봄 느낌을 좀 무신 느낄 수 있는 작품 준비했고요. 네. 스튜디오 지브리 가구야 공주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예. 이게 2013년 작품이고 감독이 이제 지브리 설립자 중 한 명인 타카하타 이사오. 예. 이분의 대표 작품이 이제 반딧불의 묘, 추억은 네. 방울방울, 뭐 폼포코 너구리 대작전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라서. 그러니까. 그 이 작품은 일본의 전래 동화 중에요. 네. 타케토리 모노 가타리라는 대나무꾼 이야기라는 그 전래 동화를 원작으로 좀 제작했고요. 네. 이게 기존하고 좀 다른 스타일의 작화로 작품을 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작화 난이도가 엄청 올라가요. 근데 그 영향 때문에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들었냐면 51억 엔을 썼대요. 억엔 550억. 야, 그 당시에 엔. 네. 와. 근데 요게 수입이 23억 엔. 아이고. 네. 반토막도 못했네. 네. 근데 요게 또 수입이 23억 엔이 발생해도 요게 지브리가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니어서 실제적으로 너무 큰 적자를 봐서 결국에는 그 추억의 만이라는 작품이 2014년에 개봉하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제작이 되던 거니까 그거를 끝으로 이제 지브리의 제작팀이 아예 해체가 돼요. 아, 이것 때문에? 네. 와. 적자가 너무 심했어. 제대로 해먹었네. 네. 의미가 있는 작품이었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지브리가 나오는 작품들은 대부분 다른 제작팀하고 이제 섞여가지고 네, 나오는 작품들인 거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지브리에서는 제작을 하지 않아요. 자체적으로. 기획 쪽만 하나? 네, 기획하거나 이제 다른 데서 엮여서 하거나 뭐 이런 정도인 것 같고. 큰 울림을 줬던 작품이네요. 네.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요거 보실 수 있고요. 네. 2020년도인가? 요때 넷플릭스에서 풀렸나? 풀린 건 그럴 거예요. 네, 아마 그때 풀렸을 거예요. 그래서 요게 시간은 한 2시간 정도에서 조금 더 넘거든요. 2시간 네. 10분 정도? 네, 맞아요. 네. 근데 제가 보다 보니까 아 이게 굳이 이렇게까지 길게 할 필요가 있었나? 네, 앞에 싫어. 조금 잘라냈어도 네. 그것만 해도 좀 제작비도 많이 아꼈을 테고 시간도 좀 적당했을 텐데 굳이 이거를 꾸역꾸역 넣어가지고 네, 조금 지루했던 것도 좀 있어요. 이 작품의 등장인물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네, 가구야 공주 가 이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고요. 얘가 이제 대나무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졸라 이뻐서 좀 괴로운 아이입니다. 그렇지. 미녀는 괴로워. 그리고 대나무 할아버지라고 사누키노 미야츠코라는 이름인데 보통 그냥 가구야가 아빠라고 부르거나 뭐 하는 할아버지예요. 대나무를 팔아서 먹고 살던 할아버지인데 이 가구야를 발견하고 이제 가구야의 아빠가 되는 거죠. 예, 고구마 바람 캐릭터입니다. 예, 고구마 바람이 뭐예요? 졸라 답답하고 짜증나는 바람 캐릭터. 예. 암 발생시키는. 예. 아 발암. 예, 바람. 아, 바람. 그다음에 할아버지 아내분 계세요. 예, 가구야 엄마죠. 예, 가구야를 되게 챙겨주시고 생각해주시는 그냥 전형적인 착한 엄마인데 얼굴이 매우 크세요. 맞아요. 예. 개커 진짜. 그다음에 스테마루라는 그 같이 산골에서 같이 살던 때에 놀던 그 남자 아이인데 이제 가구야가 이제 이사 가고 나서 헤어졌다가 이제 성인이 돼서 만나거든요. 근데 요때 이제 자식과 마누라 버리고 가구야랑 도망쳐 살려고 했던 희대의 쓰레기 네. 스테마루 입니다. 야 그거 근데 그렇다고 하기엔 좀 그렇지 않냐? 꿈도 못 꾸냐? 어? 야 아무리 꿈이라도 그 와이프의 그 표정을 봤어야 돼. 요 정도 등장인물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그럴까? 야, 씨, 생각도 못하냐? 그 등장인물들이 또 요 말고도 이제 뭐 구혼자들도 있고 여러 명이 있는데 대표적인 등장인물 요 정도고요. 네 스토리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나무에서 발견된 아이를 키우게 된 노부부가 있어요. 네. 이 아이가
좀 신비로운 아이다 보니까 단시간 안에 되게 빠르게 자라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해서 대나무에서 이제 금도 막 발견되면서 노부부가 이제 부자가 되죠. 그래서 요 할아버지가 아이를 이제 공주로 키우겠다고 네. 이제 소위 이제 도시로 가가지고 대궐도 짓고 이제 신랑감을 뽑아요. 근데 미모가 너무 뛰어난 이 가구야에게 다섯 명의 구원자가 오게 되고 이 가구야는 이제 결혼하기 싫어가지고 네. 다 뺀치 넣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황제까지 와서 성추행하고. 네. 그래서 가구야가 결국에는 못 참고 지구를 버리고 달로 가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총평 어떠셨나요? 아, 저만 긍정적인가요? 저부터 할까? 긍정적이면? 네, 네, 네. 오, 아, 다 부정적이죠? 저 부정적. 아, 부정적. 네. 와, 난 진짜 존나 잘 만들었다. 아, 진짜, 나 진짜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이, 아무튼, 그림이랑 연출로만 봤을 때, 와, 나 정말로 보면서, 진짜, 야, 이거 정말 얘네가 내가 어디까지 우리가 잘 그리는지 끝까지 보여줄게를 한번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으로는 내가 우리가 어디까지 하는지 보여줄게 한번 내가 그 보여주는 거나 그 중간에 뛰어다니는 장면 있죠 화나서 우와 나 보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 정말 우와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거는 내용 뭐 내용이야 전설이니까 그냥 그렇다 치는데 이거는 너무 개취 그냥 완전 아마 싫어하는 분들 많을 수 있는데 진짜 개취 그래서 와 정말 그림 하나만으로 두 시간 내내 내용은 지루했거든요. 그림 하나만으로 두 시간 내내 봤던. 그냥 그거. 아, 놀랍네요. 저는 거꾸로 생각했어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었다고 생각 안 하고 진짜 대충 들었네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엄청 힘들어요. 그렇게 완전 그래요? 전형적으로 스타일이 아니어서 오히려 더 돈이 많이 들어요. 저의 총평은 내가 동심을 잃었구나. 나란 인간은 더 이상 이런 동화 같은 스토리에 반응하지 않는구나. 이거 동화라고 하기 좀 그래. 총평. 네. 저의 총평은 그렇습니다. 뭐 저는 우리나라 전래 동화를 만들면 다른 사람들도 저런 느낌이겠구나. 약간 그런 외국 사람들이 보기엔 그렇겠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 그러니까 그 저도 처음에는 우리가 이거 하기 전에도 보려고 했었거든요. 한 10분 정도. 봤는데 그 본 이유가 그 넷플릭스 돌리다 보니까 그림체 때문에 보긴 했어요. 뭐가 되게 새롭다라고 해가지고 봤는데 한 10분 봤는데 10분 내내 너무 잔잔하더라고. 아 이건 이 끝까지 잔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포기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보긴 했는데 내용 자체가 너무 잔잔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좀 상황이 좀 앞뒤가 안 맞는 느낌? 근데 모든 동화는 다 앞뒤가 안 맞긴 해. 그래서 그거 좀 까기는 좀 그렇고 갑자기 금이 막 나오고 막 하니까 뭐 예를 들어 금도끼 은도끼 같은 경우에는 착한 거라도 했잖아. 솔직하기라도 했는데 이거 갑자기 막 이런 느낌이 드는데 오므라이스가 나왔어야 되는데 돈가스랑.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좀 그래 그래서는고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땐 계속 수채 보는 느낌이라서 그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가 가구의 공주가 이쁜 설정인데 저는 그림체가 너무 막 다들 막 3등신 4등신 이러잖아요. 이쁘지가 않은데 막 이름 지어주는 할아버지가 막 이러면서 봤을 때 너무 놀랐는데 난 그게 더 놀라웠어. 전혀 놀랍지 않은데 놀라는 그 장면이 더 놀랍더라고. 옆에 사람 같지 않잖아. 여자들이 다 사람 같지 않잖아. 그래서 야 아름답지 않은 걸 계속 아름답다고 봐야 돼서 내가 썩었구나 난 이렇게 생각을 좀 했죠. 뭐 이쁘던데 매력있던데. 저는 지브리 작품들에서는 보통 여자들의 캐릭터들이 되게 여성성이 강하다기보다는 그렇죠. 여성 주인공이 무엇인가를 해내는 그런 작품들이 되게 많았는데 여기서는 되게 전통을 따라가다 보니까 사실상 그냥 끌려가는 여자 캐릭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현 시대에는 좀 맞지 않는 어떤 내용을 많이 담아서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지브리 작품치고는 평가가 좀 저조하지 않나. 현실에서 안 된다는 게 뭔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요즘 현 세대의 어떤 남자들 그 의식이 여기 안 맞죠. 여자가 너무 따라가는 너무 따라가고 가부장적인 거에. 할아버지 이 가구의 아빠의 어떤 행동들도 너무 솔직히 속 터지고. 그렇죠. 저걸 못 알아먹나? 이러니까. 옛날엔 다 그랬어 임마. 애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자유롭게 사는 걸 목표로 하는 애인데 그걸 굳이 신랑을 연결시켜주려 하고 그치. 막 하는 그런 태도들을 보면서 너무 속 터지는 거야. 우리나라로 치면 막 조선시대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는 근데 그거 보면서 그 생각했어. 한국 그러니까 지금 똑같다고 생각했거든. 부모들이 애들 학원 보내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 애들은 그냥 놀고 싶은 건데 엄마들은 잘 돼야지 되는 줄 알고 자꾸 보내잖아. 그 느낌이 좀 들던데. 아니야, 애들이 가고 싶어해요. 학원에? 남들이 가니까 대부분 같이 가고 싶어해. 친구들이 거기 다 있으니까. 아 그냥 난 그 느낌 아니 공부를 하고 싶지 않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잘 되기 위해서 어떤 신부 수업이라든지 그치, 그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애들이 원하는 거랑 부모님이 원하는 게 다른 거? 뭐 그런 느낌이던데. 또 약간 올드하다고 느끼는 게 그 저 마침 또 감각의 제국을 본 주라. 아니 보면 감각의 제국과 이 동화를 어떻게 아니 근데 여기 뭐 성추행 같은 게 막 되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렇죠. 껴안는 거? 황제가 뒤에서 껴안는 장면도 있고 나중에 저 그 명명식 같은 거 할 때 그 종업원 호스트한테 엉덩이로 이렇게 만지는 장면이 되게 이렇게 쾌활하게 그냥 넘어가 버리더라고. 그 잔치를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만화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만화 느낌은 약간 막 초등학생이 봐도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게 저래도 되나? 그 황제 막 턱돌이처럼 생긴 게 턱 엄청 길어. 아 그래서 저는 이게 일본은 이런 게 자연스러운가라는 생각이 아 진짜 약간 혼미했어요. 워낙에 시대를 예전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 시대 때는 그럴 수 있겠다고는 보지만 지브리가 그 과거의 작품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너무 맞지 않다. 너무 맞지 않은 소재를 골라서 작업을 했다라는 느낌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좀 아, 지브리인데 왜 이렇게 거부감이 들지? 라는 생각이 좀 컸고 저도 요거 작화는 되게 인상 깊게 봤거든요. 네. 그래서 작화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신지? 작화는 난 너무 좋았어요. 아예 처음 본 계기도 작화였었으니까. 그림 스타일. 저는 정반대예요. 저는 이 작화감이 좋다고 전혀 못 느꼈고요. 그 이게 전형적인 약간 회상신이나 그러니까 저는 아까 박부장 얘기대로 초반 한 10분, 15분 볼 때 아 그냥 얘가 태어나는 과정을 전래동 무슨 박혀것에 나오듯이 요러다가 뒤쪽에 작화가 확 바뀌는 거라고 기대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뭐랄까 애들 보는 것 같은 느낌? 근데 딱 한 부분 작화감 좋았던 거는 아까 저 김하님이 얘기했던 뛰어가는 뛰어갈 때 막 휘몰아치잖아요. 거기서는 야 이건 새롭다. 그거 한 부분? 나머지는 뭐 다 3등신 4등신에 막 이러니까 전혀 뭐 이렇게 아름답다고 안 느껴지고 저는 그랬어요. 아 저는 이거 완전 아무튼 근래가 아니고 거의 최고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즘이 아니고 아무튼 모든 애니메이션 중에 저는 한 1, 2, 3위 안에는 그 심플하고 비어 보이는 거에 차이가 있거든요. 심플과 비어 보임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친구들은 그 웹툰에 굉장히 익어가지고 배경이 없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익숙하거든요. 근데 우리 세대는 만화책을 보던 세대라 뒤에 배경이 없는 거에 되게 그거를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웹툰을 보거나 이럴 때 차이가 있는데 얘는 없는데 그게 허전하지 않게 보여주는 그 그림이 너무 완벽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자, 그림 쪽에서는 개 극호고 진짜 정말 그 애기 엉덩이 그려놨을 때 있죠 처음에 와 나 진짜 깨물어서 죽여버리고 싶다 남자의 꼬추도 이렇게 너무 귀엽게 와, 정말 너무너무 나 정말 와 나 정말 간만에 그림 보면서 막 깨물어주고 싶은 거 있잖아 막 움직임에 처음이었고 지브리 관련해서 잠깐 얘기 드리면 이게 걔네들이 제가 지브리 관련해서 일을 살짝 한 적이 있는데 그 존나 폐쇄적이거든요. 이 자기네들의 작품 세계관이 존나 고집스러워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편집 디자인이나 이런 걸 맡길 때도 어느 정도냐면 이미지나 이런 거 있죠. 이메일로 안 보냅니다. 직접 가서 USB를 들고 가면 그 USB를 걔네들이 받아서 지네들이 스캔한 걸 거기 담아서 그걸 주면 이 USB를 들고 와서 심지어 거기 내용이 계약서가 뭐가 있냐면 이 USB를 이 사람이 가서 줘야 돼. 아 주는 사람까지? 이거 우리 집에 알아봐서 만약 이메일로 돌리거나 이러잖아 그거 다 안 돼. 아예 그런 스타일이야. 근데 그거 그때 작업을 할 때 걔네들이 준 이미지를 받아봤거든요. 지금 이 그림하고 똑같은 스타일로 걔네들이 컨셉 그림을 다 그려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만화 뭐 만약에 뭐 천국 라퓨타라든지 이런 거 있죠. 다 돼 있는데
그 그림이 너무 이뻤거든. 근데 그 그림으로 전체가 돼 있는 만화가 나온 거야 나는. 이거 깜짝 놀란 거야 나 진짜. 그래서 야 이 새끼 대단하다 이 새끼들. 이게 컨셉 아트로 한두 장 그리는 게 아니라 이걸로 다 해낸 게 있구나. 근데 개인적으로 그래서 진짜 내용을 떠나서 정신없이 본 것 같아 그냥 그림만. 보통 2D 애니메이션은 면이잖아요 다. 네. 근데 이거는 주로 선으로 그려놓은 그림이라서 그래서 훨씬 좀 더 달랐던 것 같고 네. 그런 부분에서 전 되게 좀 좋았었어요. 와 근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튼 제가 이제 전 편집 디자인 쪽 그때 할 때 그것 때문에 만난 건데 답답한 거는 이 새끼들은 편집 디자인을 시키는데도 지네 이미지를 자르거나 붙이면 안 돼요. 그대로 써야 돼. 100% 그대로 써야 돼서 그냥 붙여넣기 하라고 하는 스틱을. 저는 요게 작화가 방금 박 부장님이 말씀하셨죠. 선으로 많이 표현을 했고 그 선의 기본은 필압이거든요. 두껍고 얇게 막 이런 건데. 진짜. 그런 디테일한 작업의 작화다 보니까 네. 생각보다 되게 퀄리티가 보이는 건 심플한데 퀄리티는 네. 사실 훨씬 더 올라가요. 아 장난 아니야 진짜. 그리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리고 그 심플한데 그 동물들 새들 움직일 때 그런 디테일들이 되게 꼼꼼하게 다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한번 꽃들도 그 아 그 표현한 거나 그러니까. 그 바닥에 물 이렇게 표현한 거나 이런 것들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섬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칭찬하고 싶은데 이 작화 난이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네. 사실 이 그림을 그린 애들이 다 죽어나갔대. 그러겠어. 그래서 얘네가 51억 엔이 든 것도 네. 애들이 그림을 그리다가 다 인건비구나. 네, 다 인건비로 너무 네.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해가지고 짜장면 많이 시켜 먹었구만.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 많이 네. 시켜 먹었구만. 그래서 작화의 그 퀄리티는 너무 높으나 그거에 대비해서 너무 좀 안 나온 것 같아요. 쓴 돈에 비하면. 혹시 호감 또는 비호감 캐릭터? 비호감 있을까요? 캐릭터는 아니고 조금 아쉬운 장면인데 마지막쯤 되면 이게 하늘에서 구름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부처가 네, 있어요. 네, 네. 아, 궁짝궁짝궁짝 하면서 악단이 있는데 댄서가 없어. 아니 전우치 영화에서 보면 뭐 전우치 오신다고만 쿵짝쿵짝 하면서 뭔가 하늘나라님들인데 달나라님 무슨 댄서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흥을 이렇게 돋굴 수 있을 때 그거 좀 아쉽고 희사이시조다. 음악 희사이시조. 희사이시조예요. 그리고 호감 형은 아무래도 스테마루 오빠.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가고야 들면서 요시 하면서 막 이렇게 들고 그러거든요. 이 새끼 부인이랑 저기 자식도 있는 새끼 어디다 대고 요시야 요시 상남자다 멋있다 그래서 스테바로 오빠. 저는 그 엄마가 아무래도 제일 호감 캐릭터긴 했어요. 어쨌든 그 애 행복을 위해서만 고민하잖아. 그렇죠. 다른 것들은 뭐 생각 안 하고. 엄마 거의 3등신이신데 네. 미드가 빵빵해. 세상에. 중간 거기 가슴 노출 한번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다니 세상에. 노출 있어. 저 새끼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까. 근데 엄마가 약간 그 양영순 만화의 가루지기 같은 느낌으로 생긴다. 아니 나는 할아버지도 비율 안 좋지만 할머니 비율이 너무 안 좋고 2등신이야. 머리 크시죠. 미드 딱 꺼내는 순간 아 할아버지 저 매력이 있구나. 이제. 음악이 희사시 좋은데 네. 나는 그닥 좋은 느낌은 없더라고요. 음악 그 한번 마지막 그 내려올 때 신나지 그치, 않았어요? 그치, 그치. 구름 타고 내려올 때. 근데 뭐 그닥 시사시 좋치고는 그렇게 막 좋은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댄서가 있었으면 살았을 거야. 저는 몸종. 아니야. 귀여워서 진짜 보는 내내 입 모양도 귀엽죠. 입 모양도 귀엽고 하는 짓도 귀엽고 걔가 와 너무 귀여워 진짜. 제가 이렇게 긍정적인 놈이 아닌데 그림 보면서 반해가지고 야 어떻게 아니 그 저렇게 표현이 안 됐는데 다 되지?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보면서 그림 내내 그러면서 봤어요 진짜. 그 가고야 공주 옆에서 이렇게 수발드는 한여인데 네. 되게 쬐끄마잖아요. 그래서 너무 귀엽고 저도 그 캐릭터가 좋아요.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비호감 캐릭터가 그 스테마루 오빠. 왜? 나는 그 쓰레기 그 새끼. 상남자야 상남자. 야, 꿈꾸는데 꿈도 못 꾸냐. 꿈 아니지. 이거는 거의. 꿈이잖아 꿈. 아무리 꿈이라도. 이 새끼 이거. 나는 처음에 걔 남자다. 야동파 안 봐 김쌤. 자식을 내려주다 말한다. 자식을 나는 이게 애를 자기가 이렇게 성인 돼서 이렇게
목마태우 가다 내려줄 때 나는 아 이게 그냥 동생 그, 아니 그 집단에 애를 그냥 케어해주는 애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애, 자기 앵가 하다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 보고 아 그러면 걔는 그냥 그 애구나. 뭐 여동생의 아들인가? 아, 알고 봤더니 이 새끼 애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와이프도 있고. 사랑이 쟤는 아니잖아. 근데 우리 도망가자. 막 야, 내가 시스템으로 내가 좋게, 내가 초반 거의 끝까지 얘를 유일하게 좋게 보낸데. 아, 얘 갑자기 비호감 딱 돼가지고 너무 배신감이 딱 드는 거예요. 그게 있고 엄마도 조금 비호감인 게 왜냐면, 그러니까. 물론 그 시대상에서 어쩔 수 없겠지만 네. 적극성이 너무 떨어져. 그러니까 아이의 마음을 알면서도 아빠가 그렇게 행동하면 그치 그치. 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니라고 하고 말리지 해야 않았지. 되는 게 맞는데 엄마는 그냥 어쨌든 그냥 흘러가게 두는 거야. 애만 그냥 케어하는 정도고. 그러니까 물론 그 시대라서 어쩔 수 없겠지만 원작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나는 이게 모든 여기에 나오는 여성들은 다 너무 수동적이어서 그동안의 지브리 작품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 두 개가 하나 있는데 네. 하나가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 그 다음에 모노노케 히메인데 여기에서 여성 주인공들은 얼마나 강해요. 그렇지. 근데 이 작품에서는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굉장히 거의 다 사실 거의 비호감 캐릭터들만 잔뜩 있는. 야 지금 네가 얘기하는 거는 심청인데 심청이가 장군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어? 여자 심청인데 장군이야 장수야 씨발 다 죽이고 다 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심청이는 그래도 뭔가 자기가 결정을 하잖아 아빠를 위해서. 야 몸 던지는 게 무슨 결정이야 지금 이거 똑같지 이거 전래동화인데. 패. 근데 나는 이 원작을 선택했으면. 좀 바꿨어요. 각색이 됐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너무 그대로 쫓아가다 보니까 원작을 원작 저도 봤거든요. 네. 좀 찾아보니까 거의 그 내용이에요. 좀 다른 거는 그 황제의 성향이 좀 다르더라고요. 여기서는 좀 비열하고 좀 그런데 여기 착하지 않냐 그래도? 매너 있게 근데, 막판에 물러나잖아. 아니에요. 그 매너 있게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하잖아. 근데 원작은 아예 물러난 대요. 원작은 아예. 근데 그래서 좀 아, 그 왜 지브리가 왜 이런 선택을 했지가 되게 늘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작품이 망한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것 때문에 망했어. 사실 지브리가 이거 이 작품 때문에 망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치, 회사가 망했지. 일단은 나는 이건 확실한 거 하나 있는 게 이거 내가 재밌어 하잖아. 네. 대부분 이상한 거 같아요. 내가 정신없이 봤다니까 2시간을. 그래서 저는 이거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얘기가 어떻게 풀릴지를 모르겠는 거야. 예상이 안 돼요 전혀. 난 처음 보면서 계속 보잖아요. 지루하긴 한데 뒤 결말이 얘가 잘 될지 안 될지 뭐 이게 전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끝까지 봤던 것도 있고 이게 약간 그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우리 지금 엄마들이 많이 얘기하는 대로 너 공부 못하면 뭐 저렇게 돼 이거 이것처럼 외국 그 우주인들이 너 족같이 살면 지구 보낸다 이거 아니야 지금? 아이고 그거 아니야 우주인들이 지금 너 족같이 너 씨발 벌로 한국 아니 뭐야 지구 갔다 와갖고 지구 보낸 거 아니야 이거? 벌이 아니라 어쨌든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거잖아. 아 그러니까 그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그 약간 그런 거라서 저는 별로 안 궁금하고 보는 동안에 이 약한 스토리를 두 시간 동안 너무 길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빡 하고 오는 게 없이 전래동화처럼 너무 잔잔해서 이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감각의 제국처럼 좀 세게 어? 공주가 너무 막 세서 싫다며 또 아니 그러니까 이 남자 저 남자하고 막 SM 하고 공주가 할아버지랑도 그거 뭐 친부도 아닌데 한번 합시다 난 외계인인데 막 나가고 감각의 제국 너무 오래 봤어 이랬으면 오히려 대박 쳤을 것 같아 저 새끼 머릿속에 있는 거야 감각의 공주 그 뭐 스테마루 오빠 거기 보면 감각의 제국도 옆에서 막 낭교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애들이 막 노래 부르잖아 동요 같은 거 막 이렇게 놀면 옆에서 그 노래 부르게 하고 나 여기서 막 치고 막 이러는 거지 그랬으면 차라리 망하진 않지 않았을까 그럼 품번으로 나왔겠죠. 저는 이게 지브리 건지도 오늘 알아가지고 일단 지브리 스타일이 아니라는 게 난 제일 좀 큰 것 같고 아까 그 김쌤이 계속 얘기했듯이 지브리는 약간 그 지브리만의 색깔이 있잖아요. 네. 여자의 뭔가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그런 거라든지
뭐 자연에 대한 자연친화, 뭐, 뭐 그런 거라든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일단 없다라는 게 좀 그렇고 그리고 각색이 제일 좀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옛날 그런 스토리라도 뭔가 좀 현대적으로 뭔가 각색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너무 동화스러워요 좀 전래 동화 같은 느낌? 전래 동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래 동화니까 너무 그런 각색들이 없어가지고 보는 것들에 대해서 좀 뭔가 이 공감이 안 되는 느낌? 그런 느낌 때문에 좀 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래 동화에 51억 엔을 얼마? 51억 엔. 51억 엔. 네, 500억을 태웠죠. 와, 10년 전이니까 그것도. 근데 보면 전우치도 뭐 그 홍길동도 들어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뭐 전래 동화를 소재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는데 그래도 뭔가 좀 더 재밌었어야 되지 그치, 않나. 그렇지. 상업영화인데 전래 동화처럼 하고 나는 끝난 느낌을 받았거든. 너무 약하달까? 펀치가 너무 약해요. 잼만 때리다가 맞는 느낌? 저도 그거에 좀 이제 보태면 스토리상으로 이게 외계인이잖아. 얘가 어떻게 보면. 아니 외계인이잖아. 아니 그 외계인이 내려와서 고뇌를 하는 이유 같은 게 조금 들어가면 그렇게 참거나 당하는 거가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너무 없으니까 그냥 사람이 당한다는 느낌으로 어떻게 보면 봐야 되니까 그런 게 좀 그 얘기가 더 나왔어야 돼. 너 막 살면 지구 보낸다. 그게 좀 나왔어야 된다는 거지. 아니 키가 막 서장훈처럼 막 크거나. 그래, 나도 그 불만이야. 아니 계속 크려면 계속 크는데 왜 안 크냐고. 크다 말아. 또. 약해. 저는 한 두 가지로 보는데 뭐 앞서 말한 것도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연령 타켓을 되게 애매하게 잡은 거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애들이 보기에는 이게 그렇게 전래동화 느낌이나 아니면 결혼 때문에 저렇게 힘들어하나? 그러니까 애들이 보기에는 이게 좀 납득이 안 가는 그렇지. 그런 정도의 내용이고 어른이 보기에는 또 너무 그닥 뭐 클라이막스도 없고 그 다음에 저처럼 그 지브리 작품 오랫동안 봐온 어른들은 이 세계관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여성이 이렇게 수동적일 수 있을까? 그래서 좀 평가가 저조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엔딩이 전 너무 황당했어요. 솔직히 신이 내려와서 끝난다고? 왜냐면 그 뭐예요? 데우스 엑스 마키나? 그거 있잖아요. 그냥 나중에 신 내려와서 다 해결하는 거. 그렇게 끝나버리니까 아무리 원작이 있다고 해도 이걸 이렇게 끝낸다고?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원래 마무리는 오불이야. 그래서 요 엔딩이 이 엔딩만큼은 진짜 각색됐어야 됐다라고 보는데 야, 이 엔딩은 이렇게 진짜 그대로 쫓아가나? 싶어가지고 좀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게. 근데 대부분은 캐릭터, 그러니까 댓글들이 보면 김만남처럼 되게 작화 때문에 되게 고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용과 그 캐릭터들 때문에 되게 저평가 내린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이 정도로 극과 극이 달리는 작품이어서 망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 또는 비추천. 비추! 이 정도 동화 같은 스토리에 감동할 만한 저는 성인은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애니메이션을 꽤나 좋아하긴 하는데 이거는 누가 좋아하려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도 변태 헨타이 저도 봄이라는 봄 느낌은 정말 잘 나잖아요. 그렇죠. 저기 풍경이나 이런 거에서 잘 나고 그런 면에서는 뭐 봄이니까 봄 느낌 한번 느끼시려면 보시되 저도 사실은 거의 비추천 지브리 작품이 아닌 것 같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김마담님이 저는 완전 강추인데 이거는 애니가 아니고 예술입니다. 예술 그냥 그렇게 봐야 돼. 이거는 스토리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건 자꾸 편을 드는 이유가 심청이를 장군으로 만들 수가 없어. 심청이는 그냥 심청이로 가야 돼. 요즘 디즈니에요. 야, 에리얼도 그렇게 나오는데. 야, 흑인 안 된다고. 흑인 에리얼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인어공주는 그냥 빨간 머리에 흰색 백인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게 싫으면 딴 걸 봐야지. 나는 그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옛날 얘기니까 저들은 저랬다라고 생각하시고 스토리 따위는
그림만 봐라. 그림만 봐도 정말 장난 아니다. 그림은 예술이긴 합니다. 아 진짜 네, 개인적으로. 네. 아, 왜 자꾸 에일리언 물로 가는 거야? 맞잖아요. 지구 보낸다. 너 잘못하면. 그런 식이면 선녀도 외계인이네. 다 외계인이지. 하나 또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결혼하는 과정이 되게 길게 나오잖아요. 네. 힘든 거. 사실 결혼하는 과정보다는 결혼을 해서가 빡세잖아. 그렇지. 그게 좀 표현이 돼.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럼 박 부장님 바로 가실까요? 네. 아재들의 주제 있는 노가리 톡톡톡 톡주가리. 오늘 봄이라서 원래는 미술 하려 그랬는데 봄 하면 또 우리가 골프의 시즌이 시작되는. 원래 근데 봄에 골프를 많이 네, 맞아요. 아, 사실 치는데 사실 치는데 봄을 더 좋아해. 사실 치는데 겨울에는 공이 튀어다녀요. 땅이 얼어 가지고. 아~ 그래서 이제 잘 안 치기도 하고. 그리고 아~ 눈 쌓인 데가 눈밭에 공 빠지면 찾기도 어렵고. 아, 그리고 주변에 뭐 산 많고 막 이러니까 느낌도 좋겠네요. 네. 봄에. 네. 봄 가을이 제일 좋은데 이제 봄을 더 좋아하는 이유는 겨울에 못 치니까 기다렸다가 폭발적으로 늘죠. 근데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뭐 이렇게 잘 치시는 분들이 아니고 뭐 저도 잘 못 치는 못 쳐서 그 골린 요즘 골린이라고 하잖아요. 네. 어린이 붙여가지고 골린이 중에도 아예 처음 가보는 분들 라운딩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한 준비물 뭐 그런 것들 머리 올린다고 하죠. 나 한 번도 안 해봐서 궁금하긴 하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런 걸 보고 머리 올린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맞아 맞아.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약간 성차별적 용어다라고 해가지고 요즘 안 쓰려고는 하는데 그래도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처음 라운딩 가는 걸 이제 머리 올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의 다 그렇게 표현하죠. 거의 다. 근데 예전 여자도 올리지 않았어요? 여자 머리 올리는 거야. 아 그래요? 남자 상투 트는 거를 또 머리 올린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뭐 같은 아, 다 그, 같은 거 여자를 원래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스케줄은 다 정해졌을 거고 처음 가시는 거면 이제 뭐 상투 하루... 말 되네 들어보니까. 뭐가요? 상투도 말 되네. 아,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날짜 디데이는 정해졌을 거고 이제 하루 전날 뭐를 해야 되냐면. 가방을 세 개를 준비하셔야 돼요. 세 개나? 하나는 클럽백, 그 골프 클럽 골프, 들어있는 거. 그리고 하나는 보스턴백. 보스턴백 뭐예요? 보스턴백이라고. 우리 골린이들. 그러니까 보스턴이 뭐야? 보스턴이. 보스턴백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보스턴부터 얘기해봐요. 여행 가방 같은 거. 그러니까 세 가지가 클럽백, 보스턴백 그리고 골프 파우치 이렇게 세 개를 준비해야 되는데 클럽백은 아까 얘기한 대로 클럽 을 넣는 가방이고 보스턴 백은 이제 자기 옷가지라든지 이런 뭐 잡동사니들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원래 옷 입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골프 옷을? 운동했잖아. 네. 갈아입어야 될 거 아니야. 그대로 입고 오면 되는데. 땀 얼마나 난다고 골프가. 땀 많이 나요. 아 그러면 에이. 자기가 원래 갖고 입고 가고 그다음에 가서 골프복으로 다시 갈아입어요? 지금은 원래, 많이 됐는데. 원래 룰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 클럽하우스에는 예전 기준으로는 자켓을 입어야만 그치.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자켓이 뭔 말이에요? 자켓? 마이. 양복 자켓. 그 슈트를 입고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운동복을 입고 못 들어가게 아니라 처음부터 무조건 가서 갈아입어야 돼. 골프가 매너 운동이고 하다 보니까 그 클럽하우스라는 데는 그냥 지금은 그냥 클럽하우스인데 미국 가니까 다 슬리퍼 신고 다니던데? 원래는 원래 클럽하우스는 원래 클럽하우스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친목을 다지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저게 스탠다드예요 원래는. 자켓을 입고 가야 되고 혹시라도 자켓이 없으면 자켓을 밖에서 빌려줬었어요. 예전에는. 드레스 코드가 있는 거야. 세상에. 그래서 그 자기의 원래는 그 보스턴백에 자기가 운동할 옷을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 안에서 갈아입고. 그럼 신발도 골프, 화도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드레스업 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보스턴백 안에 신발 주머니가 달린 보스턴백도 많아요. 그러니까 운동복이나 운동 복장을 다 거기에 그냥.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챙겨서 가야 된다고. 가서 갈아입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속옷까지 다 해야 맞아요. 되겠네요. 네, 속옷까지 다. 속옷도 검사해?
아니 그러니까 땀을 많이 흘리면 그렇게 갈아입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골프 파우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라운딩 중에 쓰는 잡동사니들 뭐 예를 들어 티라든지 뭐 장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그마한 주머니 같은 거. 목욕 가방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파우치. 아, 세 개. 그렇게 세 개. 겨드랑이에 파지. 약간 그런 느낌. 어, 그런 빌. 그렇게 톰 브라운 스타일 그런 빌. 가방 세 개 준비하셔야 되고 네. 클럽백에서 필수로 무조건 한번 챙겨야 되는 거는 퍼터. 사람들이 퍼터를 집에서 이렇게 연습하다가 두고 가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마지막 군형에 넣는 최종 퍼터. 다른 클럽들은 뭐 한두 자리 없어도 그 경기하는데 지장 없는데 퍼터는 없으면 안 돼요. 마지막에 그 공을 딱 넣어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보통은 없으면 그냥 뭐 옆사람 거 빌려서 치면 안 돼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 나 지금 그걸 노렸거든. 원래 경기 룰은 다른 사람 클럽을 잡으면 2벌타예요. 우와. 아 진짜? 네. 왜? 대박. 왜냐면 매너, 다른 매너 경기라. 그렇기도 하고 뭐 혹시나 다른 사람 뭐 그렇진 않겠지만 해야 할까 봐.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2벌타인지 1벌타인지 아무튼 그거 벌타예요. 원래 경기 룰. 자기 것만 딱 써야 되는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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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제 가다 보면 뭐 누가 이제 새 거 샀으면 야 그거 나도 한번 쳐보자라고 해가지고 치는데 원래는 게 매너는 아니다. 우스갯소리를 아까 사연에서도 넣기 전까지는 오케이. 근데 넣는 건 안 돼. 아. 넣는 건 자기 거 써야 돼. 그래서 클럽백에는 퍼터 있는지 꼭 한번 챙기시고 마지막 그 전날에. 그리고 꼭 챙겨야 되신 게 공. 공 최소 24개 이상 가져가시라. 그러더라. 왜 이렇게 많이 하냐? 그러니까. 첫 라운딩 때는 그래야 돼. 아, 많이 잃어버려서? 네, 많이 잊어버려서. 근데 잘 쳐도 한 10개 이상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정말 잘 쳐, 정말 잘 쳐야 공 하나로 플레이를 하는데, 그건 잘 쳐야 돼요. 그쵸, 근데 보통 골프공 하나에 얼마예요? 하나의 정상가로는 한 보통 어느 정도 좀 쓸 수 있는 정도면 3-4천 원 정도. 그러면 3-4천 원인데 3-4천 원인데 24개를 가져갈 땐 중고로 사셔라. 아. 로스트볼이라고 골프샵에 가면 그 해저드나 이런 데 빠진 공을 주워서 세척해서 파는 게 있어요. 아무 지장 없어요. 그거 사 가지고 가시고 뭐 공에 따라서 뭐 2피스, 3피스, 뭐 4피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싼 거 사라. 야 씨. 그리고 또 그 여러 개 가져가야 되는 게 혹시나 혹시나도 정말 만에 하나 홀인원을 할 수도 있다. 그렇지. 그리고 혹시라도 정말 실수로 버디를 할 수 있으니까 보통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적어요. 거기다 적고 이제 기념품 같은 걸로 이제 가지고 있는 거지. 아, 공에다? 네, 공에다가 매주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날짜 쓰고 뭐 어디 클럽 해가지고 하니까 그런 것도 이제 기념품으로 쓸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한 20개 이상. 꼭 가져가시고 조금 부연하면 저런 경우에 보통 그래갖고 팁으로 10,000원짜리를 꽤 많이 준비해 간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홀인원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거를 안 하면 뭐 이렇게 재수없다 그래갖고 홀인원 보험 같은 거 들어오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 홀인원이 되면 뭐 골프 그 클럽하우스에다가도 좀 기부하고 보통 한 300에서 500 정도를 써야지 자기한테 재수가 들어온다 그래갖고 홀인원 보험이란 게 있어요. 그런 거 홀인원을 했을 때 자기가 그냥 그 동반자들한테 돈 쏘고 야 홀을 안 해야지. 아니야. 하면 경사가 나니까 다들 엄청 축하했잖아. 아, 그래요? 이게 좆될까봐 보험을 드는 게 아니고 잘 될까봐 보험을 드는 거야. 일단 홀인원 하면 몇백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돼요. 그치. 네, 왜냐하면 일단 동반자들이 또 사람마다 다 동반자들마다 성향이 다르긴 한데 일단 뭐 거기서 나온 거 그 당일날 게임비는 자기가 일단 다 내고. 야. 네, 왜냐면 근데 이제 거의 안 되니까. 안 나와. 안 걱정하지 안 않아도 될 만큼 안 나와요. 로또 같은 거야. 로또 되면 삭게 뭐 이거지. 그치. 안 나와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보스턴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갈아입을 속옷이랑 선크림이랑 옷 같은 건 한 번씩 더 챙겨봐 주시고 혹시 이렇게 칠 때 뭐 햇빛이 세면 선글라스 껴도 돼요? 네. 아 그런 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기타 물품 중에 이제 있고 골프 파우치에는 이제 티랑 티 마커 뭐 장갑 그리고 담배 피우는 뭐 담배 뭐 이런 거 라이터 이런 거 좀 챙겨가시고 거기서 못 피잖아. 펴도 돼요? 필드에서 펴도 돼요? 네, 펴도 돼요. 아, 그래요? 필드에서 펴요? 근데 담배꽁초만 안 버리면? 네, 담배꽁초만 버리면. 그린 위에만? 그린 위만 아니면 펴도 돼요. 아, 그린 위에서는 아닐 거 아니야? 네, 그린 위에서는 아닐 거 아, 담배 펴도 되는구나. 그게 이제 뒤타임에서 막 저들이 온다 그래갖고 뒤타임에서 연속으로 시간 있는 사람들이 밀고 올릴 때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땐 어려운데.
남이 드라이버 다 치고 나서 뒤에서 피기도 하고 아~ 우리가 너무 빨리 쳤어. 앞쪽으로 조금 텀이 빨리 가요. 그러면 어, 우리 한 5분만 쉽시다 그러면서 커피 마시면 담배 피는 거. 아, 그렇구나. 야외잖아요, 야외. 그 그리고 그 담배하고 골프는 굉장히 좀 밀접한 관계가 아, 있어요. 그래서 예전 정말 한 70년대, 60년대 이때 골프 사진들 보잖아요. 그러면은 다 시가나 담배를 물고 아~ 플레이를 해요. 우와, 그 우와, 그래요. 아, 남자 스포츠다 보니까 남자들이 그때 담배 많이 펴서 그런. 그 뭐 그런 것도 있고. 아~ 네. 코로나 때도 그래서 야외고 뭐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코로나 때도 골프 그때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맞아 맞아. 마스크 안 써도 되고. 그리고 이제 기타 용품으로는 신발. 신발 꼭 빠뜨리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신발 꼭 챙기시고. 골프화 네. 다르게 생겼나? 골프화가 그 구두 막말로 운동화 신고 쳐도 되고 구두 신고 쳐도 돼요. 근데 경기가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5시간, 6시간을 골프화 아닌 운동화나 뭐 이런 걸 신고 있으면 계속 거슬리거든. 계속 힘들고. 네. 밑에 스파이크 비슷한 게 있어서 잔디를 2시간, 3시간, 4시간 다니다 보면 발목이 미묘하게 미끄러져요. 그래서 골프할 그 때는 골프화 신는 게 발목이 미묘하게 좋아. 미끄러지는 게 아니고 샷할 때 그 발이 이렇게 미끄러지면 이게 되게 예민한 운동이라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게 미스샷이 되거든요. 아, 그래서 꼭 그 스파이크가 달려있는 축구할 때 축구 하시는 것처럼 그래, 맞아요. 각도가 여기서 1도 틀어지면 저기 끝에서 그쵸, 떨어질 때는 막 한 20도씩 그쵸,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모자는 이제 스타일에 따라서 안 써도 되는데 쓰시면 이제 보호도 되고 생각보다 안전 사고가 많이 나요 골프가. 아 그래요? 맞기도 많이 맞는다며요. 네, 맞기도 많이 맞고 남의 치고 난리 나요. 뒤에서 날라오는 공이 얼굴 맞은 거 저 바로 앞에서도 봤어요. 얼굴? 얼굴을 맞는 거를. 와. 그럼 모자를 좀 쓰는 게 좋겠네요. 보통은 이제 햇빛도 있고 하니까 보통 쓰는 거 추천해요. 밀짚 모자 이런 건 안 되죠. 써도 돼요. 상관없는데 햇빛도 있고 하니까 엄마들 이렇게 내리는 거 있죠. 선캡 같이 박수 칠 때 쓰는 거. 그런 반지가 안 나. 에데 노래 나왔다고. 그렇지. 에데 노래. 이제 에데 노래 나오더라. 그리고 선글라스는 있으면 챙기시고. 아. 그리고 많이들 우산 빼놓고 가시는 분 많으신데 우산도 하나씩 꽂아가지고 가시면 비 올 때도 쓰고 햇빛이 강할 때도 야외니까. 혹시 비 올 때도 쳐요? 비가 쳐요. 와도 아, 네, 쳐요. 비 맞으면서 같이 쏟아지는 게 아니면 취소가 안 돼. 골프장에 취소하면 그게 예를 들어서 한번 이 정도 빈데 골프장에서 아 오늘은 도저히 안 됩니다라고 우리가 연락을 해갖고 안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진짜 억수가 쳐야도 쳐야 돼요. 안 그러면 걔들이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당일날 비가 와서 취소했다 그러면 다음에 거기 예약 못 해요. 페널티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취소는 안 해도 그냥 안 치는 건. 뭐 가서 돈 내고 안 치는 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돈 내고 그러니까 비 와서 안 치는 건. 상관없죠. 아, 좋아하지. 좋아하지. 딴 사람 받으면 되는데. 그 취소도 돈을 어차피 안 받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골프장 사정 때문에 취소가 되는 거면 돌려받는 거고. 네. 막 쓰나미가 와. 그럼 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비가 오면 웬만하면 막 투덜대면서 다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날씨가 많이 되겠네. 아니요. 그건 안 되죠. 어. 그러니까 왜냐면 미리 예약할 훨씬 때. 전에 부킹을 할 때 모르지. 아. 비는 뭐 한 달 갑자기 후에 올 수 있으니까. 그렇지. 한 달 후에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거니까. 부킹이 잘 안 되니까 좋은 골프장 부킹이라고 해요? 예, 네, 예약하는 거. 예. 가면 그래서 비 많아요. 좋네. 내용 이름은 좋네. 거짓말 안 할 수 있어. 그래. 오늘 부킹 좀 하고 올게요. 나 우리 형들이랑 부킹 좀 갔다 올게. 야, 괜찮네. 그래서 골프 예약은 부모님 상 아니면 캔슬 안 되는 걸로. 이게 불문율에 맞아요. 그러니까 당일날 우리 엄마의 상.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거 아니면 해줘? 아니 그거 아니면 동반자들. 그러니까 그건 동반자들이. 동반자들이 이해를 원래 4명에서 치기로 했는데. 그럼 이제 그 사람은 안 데리고 가지 다음에. 그리고 뭐 장갑은 뭐 못 챙겨갔으면 클럽하우스 사셔도 되니까 장갑은 뭐 예, 있으면 챙기시는 게 낫고. 왜 그렇게 많네? 그러니까 룰이 많네. 그리고 거리 측정기라고 있거든요. 네. 요거는 처음 가시면 일단 안 사시는 거 일단 추천. 만원경으로 이렇게 보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보면 거리가 찍혀요. 아, 나 지금 농담으로 하는데 진짜 만원경으로 보는 거야. 이렇게 액션캠 같이 생긴 게 있더라고. 비싸요 그것도 한 30만 원. 핀을 이렇게 찍어보면 여기서 이제 핀까지 거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나 이렇게 코스트코 가면 있더라. 나 인테리어 할 때 그 벽 할 때 레이저 그런 이거 거야, 하는 거지. 그런 개념이야. 비슷한 거야. 프로보깅 경기에서는 불법이에요 그게. 아 그래도 네. 불법이에요? 아니 불법 아니에요. 아, 쓸 그래?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 아 그래? 아 프로 경기에서 그게 쓸 수 있는 경기가 있어요? 대부분 쓰는데 그 안에 이제 그 보정 장치가 있거든. 뭐 예를 들어서 100m 거리상으로는 100m인데 저희가 이제 오르막이냐 내리막이냐에 따라서 얘가 이제 다시
그 조정을 해주고 하던 100m인데 120m까지 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거기는 경기에서 이걸 보는 거나 한 번. 아 그래요? 나 처음 알았네. 캐디들이 써요. 그렇게 있고 이제 당일날 당일날 옷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드레스 코드가 있긴 한데 요즘은 뭐 그런 거 이렇게 철저히 지키는 데가 없으니까 저는 그냥 입고 가는 거 운동복 입고 가는 거 추천하고요. 네. 그래 그리고 차량도 차량은 최소 추천드리는 거는 그냥 동반자랑 같이 가는 거 추천해요. 한 차로 그쵸, 가서 한 차로 가는 거 추천하는데 좋긴 하겠다.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일단 목적지를 클럽하우스로 찍으면 돼요. 거기 이제 보통 이렇게 골프장을 찍으면 골프장 주소가 나오고 뭐 클럽하우스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클럽하우스 찍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도착을 딱 했을 거 아니에요. 도착을 하면 바로 주차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러면? 바로 주차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아, 내려놓고 가야 되나? 아니, 거기 딱 가시면 클럽하우스라고 이제 보통 바닥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네네. 거기 앞을 이렇게 딱 가면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요. 거기서 이제 스태프분들이 계시는데. 어서 오셨다. 박배장님 오셨다. 유경 훈련할 때 양옆에 이게 조교들 서 있잖아. 어? 어? 박수 쳐주고. 아니 그 스태프라니까. 일하시는 분들. 술집이야 술집. 그 스태프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스태프분들 앞에 가가지고 트렁크만 딱 열어주시면 돼요. 아, 빼주시는 거예요. 트렁크가 열리면 그분들이 이제 그 클럽백이랑 보스턴백을 이렇게 꺼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열었는데 이렇게 풍선이랑 이렇게 예. 아, 이벤트 아니지? 이벤트처럼. 내리미. 안 돼요? 그래서 그 보통 이제 실을 때 그래서 클럽백이랑 보스턴백이랑 같이 보통 이렇게 놓으세요. 넣으실 때 아예. 그래서 이제 딱 해서 거기서 내려주시거든요. 네. 아 이거 차가 또 너무 후지면 좀 그렇겠다. 그러니까. 아예 아무 상관 없어. 상관없어. 그래? 뭐 저 티코 왔으니까 야 대충 내려 뭐 이러지 않아. 아 좀 그래. 난 그 기분이 좀 그럴 것 같은데. 아니 아니야. 근데 보통은 네 명이나 세 명이서 같이 가서 골프백이 충분히 들어갈 만한 SUV나 이런 거를 많이 타죠. 아. 그래서 그 가신 뭐 괜히 막 부담스럽다. 어 제가 드릴게요.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내려주 열 뚜껑을 뚜껑만 열어주시면 트럭 뚜껑만 열어주시면 이렇게 알아서 내려주신다. 그분들이 1위시구나. 그렇죠, 그렇죠. 야 이거 모르면 진짜 가면 그러겠다. 처음에 가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주차장 가서 이제 그 파킹하고 하고 오면은 하고 이제 클럽하우스로 짐이 없어, 이제. 클럽하우스로 딱 오시면 돼요. 클럽하우스에 가시면 내 골프백은 없을 거예요. 아니, 내 클럽백은 클럽백은 없고 보스턴백만 있을 거예요. 이 클럽백은 알아서 자기들이 저쪽 내가 쓸 카트로 보내줘요. 세팅을 해주는 거야. 가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어 가서 내 클럽백 어딨냐 뭐 이러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보스턴백만 딱 들고 클럽하우스 안으로 딱 입장을 하시면 가방이 부실될 것 같습니다. 어떡해요. 내 골프 퍼터가 저기 있어요. 그냥 눈만 감으면 코베아가 여기 못 온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짜리인데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누가 집어간 것 같아요. 헷갈려서 그러니까. 처음이라고 나 내 것만 가져갔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스턴백만 드시고 그 클럽하우스로 입장을 하신 다음에 네. 가시면 이제 카운터가 있을 거예요. 카운터에 가가지고 이제 그 가면 예약자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거거든요. 그러면 내 이름 말고 예약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뭐 김쌤이다. 그럼 그 예약자분 얘기를 하면 이렇게 뭐 종이 같은 거 줄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본인 이름하고 한 다음에 이제 뭐 그다음에 이제 본인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하면 이제 딱 등록이 돼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라카 번호표를 줄 거예요. 네. 보통 이제 예전에는 이제 키 같은 거 줬는데 요즘 키 안 주고 그냥 번호표만 주거든요. 그럼 이제 요즘에 그 비밀번호 넣는 그런 라카 룸이 있어요. 라카 룸 가서 자기 라카에다가 아까 갖고 왔던 그 보스턴백이랑 넣고 신발 갈아 신고 그래서 이제 나오시면 되는 거죠. 그럼 나올 때는 그 뭐죠? 그 나오면 바로 카트가 있어요? 아, 나오면 이제 다시 그 클럽하우스로 나오는 거고 거기서 이제 그 필드 내려가는 그 안내판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필드를 딱 나가면 나가서 이제 해야 될 거는 자기 카트를 찾아야 돼요. 자기 카트가 어디 있는지. 근데 이 카트도 이 동반자들이 다 와야 카트가 앞에 나오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 네 명에서 치면은 네 명이 다 와야 그 네 명의 클럽백을 다 실은 다음에 그 앞으로 오는 거죠. 아. 그것도 혼자 가서 화내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뭐 혼자 와가지고 막 내 카트가 어디 있냐 뭐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시고.
그렇게 보통 이제 거의 시작하는데 퍼팅장이 조그맣게 있을 거예요. 네. 연습할 수 있는 퍼팅장.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당일 그린의 상황이 어떤지 그런 거를 체크할 수 있게 하는데 와. 처음 가시는 거면 하등 상관없어요. 그냥 담배 피고 계세요 그냥. 그렇죠. 그리고 뭐 그린 빠르기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하게 이게 있거든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동반자도 오실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지금 백만 사진 것도 어딘데 무슨 뭘 잔디를 보고 있어 지금. 길 잊어먹지 말고 그러니까. 그냥 앞에 계세요. 내 백이 여기 있구나. 그냥 그거면 되지. 이제 동반자들 오시면 이제 인사들 하시고 그러면 이제 카트가 이렇게 올 거예요. 네. 오면 보통 카트 한 대 우리나라 경우에는 카트 한 대 다섯 명이 타요. 오 많이 타는구나. 네, 동남아나 이런 데는 조금 다르긴 한데 뭐 두 명 타는 데도 있고. 뭐 세 명 타는 데도 있고 한데 우리나라는 이제 다섯 명 타고 앞에 운전은 캐디님이 해주실 거고 그 앞에 캐디님 그리고 옆에 조수석에 한 명 그리고 뒤에 세 명 이렇게 타서 이렇게 가면 돼요. 택시랑 똑같아요.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렇게 가시면 이제 1번으로 다 오시면 이제 뭐 다 이렇게 얘기하고 카트에 타면 이제 1번홀로 갈 거예요. 네. 보통 1번홀이 파4홀일 거예요. 보통들은 그렇게 세팅돼 있거든요. 물론 뭐 파5 홀도 있긴 한데 보통 이제 파4 홀일 거고 이제 그 순번도 이제 뽑을 거예요. 뽑는데 이제 처음 가시는 분들은 제일 나중에 아마 치라고 하실 거예요. 네. 그럼 그때 치시면 되고 이제 첫 티샷이죠. 첫 티샷. 내 인생의 첫 티샷. 그리고 이제 치잖아요. 그러면은 맞으면 운이 좋게 맞으면 캐디님이 아마 볼이라고 칠 거예요. 볼? 그게 뭐냐면 내가 쳤는데 그 우리 경기 구역이 아닌 다른 데로 튀고 나가면 다른 데로 나가면 그 공에 맞으면 안 돼. 왜냐면 바로 옆에도 바로 그 라운딩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조심하라고 볼이라고 보통 외칠 거니까. 아, 조심하라는 뜻이구나. 당구로 치면 내가 탁 했는데 점프 볼이 나서 옆 다리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지. 공에 맞지 말라고. 보통 안 맞아요. 내 인생 첫 티샷은 한 1-20%? 는 맞을 텐데 나머지는 안 맞을 거예요. 거의 우측으로 어디론가 날아가서 산속으로 들어가요. 거의 안 맞을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원래 근데, 당황하지도 마시고 원래 골프는 근데 이렇게 딱 치면 대부분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굿샷 정말 다들 이렇게? 열심히 내 산다. 열심히 내 살아. 그치, 그치. 그리고 이게 그 매너 운동이기도 하고 하는데 그 꼭 지키셔야 될 게 티샷 다른 사람이 티샷 할 때 옆에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뭐 딱 맞을 때 뭐 이런 거 안 해요? 안 되지. 아, 안 돼. 난리나. 안 돼. 안 돼. 뭐 당구 할 때 많이 하는데. 이런 건 돼요. 치고 나서는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치고 나서는 괜찮아요. 치고 나서 굿샷 하셔도 되고 볼 하셔도 되고. 그러면 저기 골프 대회 같은 데 보면 그 관중들도 딱 할 때는 다 뭐 조용히 네. 조용히 하라고 팻말을 들죠. 야, 그래서 한국 사람들 예전에 욕 먹었었어. 경기할 때. 예전에 그래서 그런 거 비슷하게 그 몇 년 전에 그 요즘에 이제 핸드폰들이 많으니까 네네네. 치는 순간에 어떤 사람 그 갤러리에서 사진을 찍은 건데 사진 찍었는데 착착착착 소리 나잖아. 그거 때문에 그 프로 선수가 손가락 욕을 한번 했었거든. 그러니까. 그게 집중해야 되는데. 그 친구가 3년 출장 정지? 비매너라서 그런데 욕먹을 찍으시면 맞아.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더라고. 그리고 조롱하면 안 돼. 당구 칠 때 저 야지 줘야죠. 겐세 있는 뜻이 당연히 해야지. 졸라 오른쪽으로 슬라시 나갖고 공 사라졌는데 굿샷 뭐 이런 거 안 돼. 안 맞아. 원래 그거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 뭐야 게임이 뭐 있다 야. 농담이야. 친구끼리는 그렇게 재밌게 쳐요. 하는데 원래 하늘로 빵 뜨면 야 빵꾸나겠다 야. 그렇지. 빵꾸나겠다. 그런 거 하는 거 아닌데 대기권 슛 뭐 이런 거. 당구는 맞았는데도 안 맞았다 그러는데 심지어. 이렇게 하시고 뭐 아무튼 뭐 잘못 나가도 당황하지 말고 바로 이제 얼른 공 챙겨가지고 다음 샷을 이제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자랑 동반자 중에 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티샷을 남자가 먼저 하고 여자 티샷 박스는 또 따로 있어요. 더 앞에 가서 여자는 이제 핸디캡을 주는 위치가 거니까 좀 다르군요. 더 짧게 가는 거니까 이제 남자들 치고 그다음에 이제 여자 티박스로 가서 이제 이동을 하는 거고. 그리고 멀리건이라고 있어요. 멀리건? 네. 그 뭐 이건 스크린가도 있는 건데 멀리건 그냥 다시 한번 더 치게 해주는 거. 그거는 그냥 스크린에만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필드에는 없어요?
자기들끼리니까 뭐 전반에 하나 후반에 하나 합시다라든지 뭐 오늘은 하나만씩만 합시다라고 하는 뭐 이런 뭐 암묵적인 룰이 있긴 한데 당구실 때 삑 하면 아 요 요 먹고 그냥 멀리건 뭐 두 개씩 있으니까 하나 거기서 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당구에 그런 느낌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웃김만 스쳐도 친구끼리 칠 때 많이 해 멀리건 잘못 쳤다고 해서 뭐 야 하나만 더 치고 갈게 이런 거 정말 없어 보이는 그럼 하나만 치면 하는 거 중에 그럼 봐봐요. 내가 휘둘렀는데 안 맞았어. 아예 안 맞았어. 그러니까 땅도 안 치고 그러면 그것도 쳐요? 안 칠 쳐요. 의도가 있으면 그러니까 아니, 칠 의도로 들어갔는데 그러면 존나 세게 휘둘렀어? 그럼 친 거예요. 아 그래? 그럼 아예 아무것도 안 맞아도? 안 맞았어도 친 거예요. 프로그기 때는 모르겠는데 친구들일 때는 야 주접 떨지 말고 빨리 쳐 냅다 치지 또 아, 근데, 근데, 미안해 아, 근데 원래 경기에서는 치지. 친다고? 자기가 그 칠 의도를 가지고 했으면 그러니까 땅도 안 쳐도 휘둘렀잖아요. 완전 그 휘둘렀는데 아웃이지 그러면 휘둘렀으면 아웃이지. 아무것도 안 맞아. 근데 우기면 어때요? 그냥 아 이거 연습이었어 이렇게. 우기면, 그러면 이제 경기 심판들이 그거는 이제 아, 좀 해요? 결정해 주는 거죠. 네. 친구들끼리인데도. 친구들끼리. 친구들끼리면 아, 우리끼리 할 때? 아, 아. 우리끼리 하면 아씨야 연습이야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지. 병신아 뒤에서 그러지. 아니야 친구들끼리 무조건 휘둘러. 쳤어. 무조건 연습도 어지간하게 연습하면 무조건 친구야 필요 없어. 으이그 저 화상 저 새끼 저거 쳐 막 이러지. 근데 프로 경기에서도 나와요 헛스윙. 아 진짜? 네 아, 나와요. 네, 종종 나와요. 그리고 이제 티샷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세컨샷을 가는데. 일단 세컨샷의 목표는 카트 타기. 그게 뭔 말이야? 카트를 그냥 다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잘 쳐야 타요 그것도. 아 진짜요? 아 그렇구나. 공이 언제까지 가야 가. 그렇죠. 그러네, 그러네. 쳤는데 뭐 한 저 앞에 굴러가 있거나 하면은 거기 가서 그냥 쳐야 돼. 아,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세컨샷의 목표는 카트 타기. 카트 타기가 일단 목표가 돼야 되는 거고. 프로들은 무조건 걷죠. 네. 프로 경기에는 카트 없어요. 카트가 아예 없어요. 오, 아 그러네. 캐디가 들잖아요. 왜 작전 짜야 돼서 그런가? 아니요, 그 경기 중에 일부예요. 그 걷는 게. 아 원래는 걷는 게 정상인가요? 원래는 걸어야 되는데 이제 빠른 경기 운영을 위해서 이제 카트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은 4시간 5시간 이렇게 막 하면 힘드니까. 카트 타도 힘들어요, 솔직히. 18홀 다 돌고 나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세컨샷은 무조건 7번 잡으세요. 아이언. 네, 무조건 7번 잡으세요. 왜 7번이냐면 보통 이제 7번 아이언으로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익숙한 게 이제 7번 아이언인데 이게 이제 거리마다 아이언을 다르게 이제 세팅해 가지고 하는 게 이제 골프긴 한데 어차피 그 거리 안 나오니까 연습한 걸로 그냥 치는 게 제일 낫죠. 아이언 아니 뭐 우드니 유틸이니 뭐 200m 남았네. 아니 이렇게 그러네. 힘든 운동이야? 이거 왜 이렇게 다들 이렇게 무조건 아니, 7번 그 잡으세요. 비기너 때는 어차피 머리 올린 날 기준으로 박 부장님이 설명을 해 주는 거니까 골프 처음 나가면 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뛰어야 돼. 내 공이 나 다른 사람 한 번 쳐갖고 150, 200m 나갈 때 나는 막 10m, 20m 이렇게 나가니까 야 뛰어 그러거든. 그럼 걔만 계속 뛰면서 그렇지. 날리고 뛰고 그렇지. 날리고 뛰고 잘 뛰어야 돼요. 첫 라운딩에서는 제일 목표 1번 목표는 카트 타기. 2번 목표는 내 공 앞으로 보내기예요. 그렇지. 되게 이거 좌절감이 느껴지는. 옛날에 생각이 난다. 옛날에 스코어를 생각. 생각하지 마. 첫 라운딩 때는 그냥 나간 거에 의의를 둬야 돼. 그렇죠. 나가서 카트를 타고 내 공 앞으로 보내는 거를 위를 둬야 돼. 나 공 뒤로 날리는 사람도 봤어요. 공이 뒤로 간다고? 뒤로도 가요. 잘못 맞으면 뒤로도 갑니다. 휘졌다가 뭐 몸이 돌기도 하고 막 앞으로 옆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김일기 씨가 얘기한 대로 무조건 좀 뛰어요. 뛰세요. 뛰어야 돼. 좀 뛰시고 내 공이 내 예상이랑은 많이 벗어나요. 많이 벗어나니까 일단 뛰어다니세요. 안 그러면 동반자들이 기다려야 되는구나. 다음에 안 데리고 갈 거야. 그러니까 뭐가 내가 좀 지금 좀 모자라지만 당신들한테 민폐 끼치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똑같은 이등병이라고 생각해. 그렇죠. 근데 무조건 뛰세요. 뭐 친구가 멀리 쳤어요. 저는 한번 쳤는데 조금은 갔고 그러면 이게 제 한 번 나 한 번 이게 아니라 거리가 덜 나간 순으로 순으로 그러면 걔가 또 치고 덜 나간 애가 또 치고 또 치고 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와 가장 가깝게 있는 공부터 치는 거예요. 내가 5번을 쳤는데도 친구가 드라이버보다 짧다. 그러면 그냥 계속 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뛰라는 거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그 계속 앞으로만 보내야지. 어슬렁거리면 안 돼. 빨리 뛰어서 빨리 가야 돼. 그러겠네. 그리고 공을 잊어버렸다.
그냥 포기하세요. 벌타하고 그냥. 아니 그냥 잊어버린 거 잊어버린 거지 뭐 괜히 막 가서 뭐 찾는다 뭐 시간도 뺏기니까. 하지 마, 하지 마. 그냥 공 여러 개 가져가서. 60개 가져가야 돼. 24개가 뭐야? 주머니에 가득해. 그래서 이제 오비라고 보통 아웃 오브 바운드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 내가 친 공이 우리가 플레이할 수 없는 지역으로 나가는 경우. 네, 맞아. 그건 이제 오비라고 얘기하는데 오비가 나면 아까 얘기한 대로. 티샷했는데 오비가 나면 그 오비 특설티라고 있거든 중간에 네. 오비티라고 거기다 이제 놓고 치시면 돼요 그냥 거기다 놓고 치시면 돼요. 근데 이런 거는 거기서 해줘요? 그 캐디 분들이 도와주나 모르면? 캐디 분은 정확하게는 그 경기 도움이에요. 우리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경기는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데 저분이 조금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모를 수 있잖아요. 오비로 넘어갔는데 어리버리 되면 이제 그걸 여기서 치라고 이렇게 알려. 그건 알려주죠. 그건 알려주죠. 오비티 저기 있으니까 저기다 놓고 치시면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사실 경기에 들어갈 때 경기 기본적인 룰은 알아야 되잖아요. 동반자들 중에 한 명이 선배 중에 한 명이 아까 지금 이 박 부장님이 얘기해 준 이런 디테일을 전날에 나한테 다 알려줬어. 근데 또 감은 다르잖아. 정말 디테일하게 메모까지 하게 하면서 연습장에다가 적어갈 정도로 해서 저는 지금도 그 선배한테 가끔 고마워요. 그러니까 저런 분들도 계시는데 대부분 안 그런 분들이 더 많거든. 왜냐면 이제 어느 정도 좀 구력이 되면 그 잊어버리거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진짜 좋은 교육이야 저런 교육. 그렇게 하고 이제 무조건 안전사고 진짜 많이 나요. 정말 많이 나요. 그 공 맞기도 하고 옆에서 날아온 공 맞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뱀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어쨌든 안전 되게 좀 조심하시고 뱀 잡아도 갖고 가도 되죠 그거? 네 가져가셔도 돼요. 그리고 안전사고가 어떨 때는 실제로 볼 할 때 제가 맞는 거를 두 번 정도를 봤는데 볼 하면 조금 이렇게 숙이는 게 좋아요. 뒤에서 날아올 수 있고 그러니까 어디서 날아오는지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왜냐면 골프 라운드 홀이 이렇게 일자로 해서 옆으로 붙어 있으니까 왼쪽에서 날라올지 오른쪽에서 날라올지 앞쪽에서 날라오는 요각도에서 날라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무조건 피해야 되는구나. 얼굴만 안 맞으면 되니까 딴 데야 뭐. 그렇지. 네. 무조건 머리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그러겠네. 아니면 사타구니 쪽 좀 가리거나. 아 근데 어우 저 쫄긴 하겠다 날라오면. 무서워요. 실제 맞으면 진짜 멍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 몰면서 치고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몰고 간다라고 생각하시죠. 첫 라운딩에 그렇죠. 이렇게 공을 이렇게 몰고 가시다 보면 드디어 이제 그린 주변까지 갈 거예요. 하키 생각하면 딱 맞겠다. 하키로 이렇게 폴로 같은 개념이구나. 그린 주변에 가시면 일단 그 그린에 올리시는 게 일단 그린에 올려야 이제 거기에 구멍에 넣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린에 올리는데 그린에 올릴 때도 거기는 이제 사람들이 좀 조밀조밀하게 쓰니까 거기서 또 안전사고 많이 나거든요. 그 그린 주변에서는 항상 치실 때 어프로치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어프로치 때는 반드시 저 칩니다라든지 뭐 공이요라든지 내가 친다라는 거 사람들한테 알리고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야 그거는? 동반자들. 내가 공 치니까 그쪽으로 갈 수도 있다. 내가 얘기했잖아. 예상이랑 다른 데로 간다고. 아 그래서 얘기하라는 거라고. 내가 그린까지 올리는데 그 횟수를 너무 벗어났어. 그래도 계속 치는 거예요? 네. 친구들끼리 할 때는 그냥 하는 거예요? 보통 프로 경기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데 이제 그 아마추어 우리 경기는 뭐 예를 들어서 파포다 그럼 양파라고 하거든요. 네 번에 넣으면 그걸 파라고 하는데 여덟 번에 넣으면 그 양파라고 더블파. 하거든요. 더블파. 그 여덟 번 이상은 보통 안 못 치게 해요. 못 치게 하는데 이제 처음 가면 그냥 연습 삼아 쳐라 라고 하죠. 아니 너무 못 치면 병신이 따라와. 양파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차요금으로 치면 뭐 한 시간에 뭐 5천 원인데 하루 1일 주차 통으로 해봐 2만 원은 안 넘잖아요. 그러면 야 됐어 2만 원 내고 빨리 따라와 이 새끼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해서 볼이오라고 보통 얘기하고 이제 그린에서는 보통 치시고 그리고 그린 가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치시잖아요. 그 냉탕 문탕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쳐가지고 저쪽으로 보내고 그치, 계속 왔다 갔다 그린에 못 올리는 거. 이걸 이제 냉탕 문탕이라고 보통 남성남처럼 난다다다다다다다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보통 그러시니까 그거에도 너무 뭐 실망하지 마시고 자괴감을 갖지 마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올리신 다음에 퍼팅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붙였잖아요. 붙이면 이제 보통 오케이. 라고 이렇게 오케이 하고 이제 가는데
나는 처음에 오케이를 내가 쳤잖아. 네. 이 친거를 들어간 걸로 인정해준다라는 얘기인 줄 알았어. 그게 몇 미터 안에 가야 오케이 아니야? 네, 한 퍼터. 맞아요, 맞아요. 보통 그렇죠? 1미터 조금 안쪽으로. 그 친 다음에 오케이를 해주면 뭐 보통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제 뭐 D팀이 많이 따라오거나 하면 오케이 하고 갑시다라고 하는데 그거 이제 다음번에 네가 친 걸로 인정인 인정? 거지. 내가 이번 친 거를 인정이라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에도 한타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1번부터 이렇게 쭉 치시다 보면 9번홀까지 치실 거고 9번홀 다음에는 그늘집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휴식을 하시거든요. 그늘집은 또 뭐예요? 그게 이제 그 스낵 먹을 수 있는 타임? 그러니까 체력 보충하고 그렇죠, 그렇죠. 쉬는 전반 끝나고 잠깐 쉬는 거죠. 그것도 힘드니까 보통 걸어서 사람이 아주 좀 많은 골프장이면 한 10분 정도밖에 없고 보통은 한 30분 정도 쉬시거든요. 오래 쉬는구나. 생각보다. 거기서 이제 뭐 간단한 스낵이랑 뭐 막걸리나 맥주 정도. 아, 그런 거 좀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더 글로리에서 나오잖아. 만두 팔지 마이씨. 그거 나오냐. 그늘집. 그게 그거 말이구나. 잠깐 쉬는데. 아, 나는 무슨 식당 계속 얘기하는 줄 알았어. 만두 같은 거 팔고 전 파는 데도 있고요. 가볍게 거기서 막걸리에다가 사이다 타서 막사 많이 먹고. 만두 왜 팔지 말래? 괜찮겠구만. 맛있겠다. 아니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자기 야지죽이 싫어하니까 야이씨 저 아줌마한테 팔지 마 이제 저 새끼랑 놀지 마 약간 이런 느낌. 그늘집이었구나. 난 가게 이름이 그늘집인 줄 알았어. 나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술들 드시는데 많이는 드시면 안 돼요. 일단 또 운전해서 가야 되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하면 그 정도 치시면 한 2시간 반 정도 치시는 거고 술 마신 그래도 한 3시간 정도 후에는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럼 뭐 맥주나 한 잔 마시고 말아야 되겠다. 맞아요. 뭐 500 기준으로 한 잔? 근데 오줌 매려면 또 어떻게 해? 아, 그래서 처음에 그 아예 나가기 전에 나가기 전에 전 똥 싸고 가드시는 걸 추천해요. 뭐 이렇게 관장까지 하고 가야 되는데 나랑 골프 치는데? 뭐 이렇게 빡세? 아니 오줌 정도는 그냥 그 풀밭에 싸도 돼. 크게 뭐라 안 해요 그 정도는? 네, 그 정도는 뭐라 안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화장실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풀밭에서 똥 싸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 오줌 정도는 뭐 나무 같은 데 옆에 가서 그래서 캐디님한테도 화장실 어디에요? 그러니까 여기 다 화장실이에요. 뭐 이런 이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괜찮네. 아, 또 관장하고 가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9번 홀까지 치시면 이제 그린 그 그늘집에서 조금 쉬시고 또 나머지 거 이렇게 치시면 되는 거고요. 그 계속 말씀드렸지만 캐디 같은 경우에 보통 보면 제일 없어 보이는 게 그 캐디한테 좀 함부로 대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요즘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그런 거 보면 되게 없어 보여요. 정말. 되게 정말, 많아요. 막대하는 게 뭐예요? 뭐. 예를 들어. 성희롱하는 사람 되게 많고 왜냐면 돈 많은 할아버지도 많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자기 부인이 캐디인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 젊은 사람들이 솔직히 오히려 더 깔끔하고 나이가 들면 왜 그 있잖아요. 와, 오늘 날씨 좋지? 막 이러면서 옛날에는 실제로 성추행까지 간 경우도 되게 많았는데 이제는 시대가 그렇지는 않은데 그 되게 뭐랄까 없어 보여요 진짜로. 근데 그 캐디 분한테 이렇게 저희가 뭐 이렇게 팁 같은 걸 드려요? 아니면은 일단 드리지 않아? 잘 하면요. 네. 아, 그러니까 드려도 되는 네. 거고 네. 아니면 안 드려도 어차피 그 클럽하우스에서 알아서 이렇게 아니 원래 캐디 피는 따로 줘요. 아, 네. 일단 따로 있을 거야. 원래 그 정해져 있는 캐디 피가 있고 그 모든 캐디 분들은 다 개인 사업자라서 현금으로 드리면 되는 거고. 아, 거기 직원들 개념이 아니구나. 네, 거기 직원이 아니고 그냥 개인 사업자라고 하더라고요. 안 그런 데도 있겠죠. 아무튼 근데 내가 갔던 데는 다 그랬고 그 말 그대로 그 경기를 도와준 도우미라서 그 서비스를 잘 받았. 쓰면 더 드려도 되는 거고 그리고 보통 이제 뭐 버디를 하거나 그러면 좀 한 만 원 정도씩 주기도 하고 시작할 때 보통 잘 좀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이렇게 조금만 뭐 스타벅스 커피랑 한 2만 원 정도 드리면 훨씬 더 이렇게 뒷타임에서 막 따라올 때도 뒷타임에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렇게 좀 말 뭐랄까 그래, 관장을 좀 해주죠 관장 거 봐야 돼 아니 관장 경기를 관장해 주지 조금 조절을 해줘 하고 가야 되나 네. 저것도 이제 사람마다 다 달라요 뭐 동반자 뭐 먼저 주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주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뭐 이렇게 주는 뭐든지 사람도 먼저 있고. 줘야 돼 나도 팁은 무조건 먼저 줘야 돼 또 어떤 사람 그 주지 말라고 한 사람도 있어요. 그 아예 안 줄 거면 모르겠는데 줄 거면 먼저 줘야 돼. 네. 어쨌든 그 캐디분들을 무시하거나 좀 막말하거나 야 캐디야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매너 스포츠인데. 그럼 뭐라고 불러요? 보통 캐디님. 아 그냥 그렇게. 네. 보통 캐디님이라고 부르고 저랑 이제 좀 자주 가시는 분은 항상 이름을 물어보고 이름을 얘기하더라고. 아 누구님 뭐 이렇게 누구씨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아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 항상
매너 잘 지켜주시고. 야, 근데 매너. 그분들도 못 치는 사람 오면 존나 짜증나겠다. 아, 근데 또, 뭐 또 그것도 있지. 있어. 그리고 그 캐디 중에도 꼭 그 갈치려고 한 사람 또 있어. 캐디도 잘, 그날 복불복이에요. 정말 좋은 캐디를 만나느냐, 이제 그지같은 캐디 만나느냐. 성격 센 분들 있어. 아, 그래요? 불편하게 하는 분들 솔직히 있어요. 아, 뭐 어떻게 해요? 불편하게. 예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 그냥 좀 빨리 좀 쉬세요. 라든가. 아, 그렇게 얘기도 막 해요. 그렇게 직접적으로는 안 하지만, 뒷타임에서 지금 밀리니까, 지금 멀리건,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친구들끼리, 야, 멀리건 한번 하자. 멀리건 안 됩니다. 아, 와서. 약간 이렇게. 그런 사람들도 좀 있어요. 좀 불편하게. 뭐, 아, 죄송한데 뒷타임 밀려서 멀리건 오늘은 좀, 아, 좀 뭐 한 세월 갈 때까지만 안 했으면. 근데 되게 세게 한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그 고객 카드, 그 칭찬 카드 있거든요. 네. 그거를 아주 저기다 넣어줘야지. 복수야, 연진아. 소원술이 긁어가는 거구나. 서로 매너 잘 지켜주시면 네. 캐디분이랑은 그렇게 잘 지낼 수 있고요. 또 모르는 영역을 들으니까 재밌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제 봄대에서 많이들 가시는데 첫 라운딩은 자기의 스코어라든지 네. 뭐 이런 거보다는 아 내가 체험을 했다.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 중요하죠. 그렇죠. 요 이런 것들을 더 중시 생각하시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봄에 가는 게 좋긴 하겠다. 사람들이 마음이 따뜻해질 것 같아. 그것도 있고 비도 좀 들어올 테고 여름보다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환경도 저는 오히려 그게. 가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봄에는 아직도 그 땅이 언데가 있어서 공이 진짜 딱 맞으면 이렇게 탕탕탕탕 튀거든요. 그래서 바운스가 딴 데로 나갔고 나가는 경우도 좀 있어서 여름에 뜨거우면 못 치잖아요. 그때 가을에도 막 폭발적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때는 이제 땅 상태가 너무 좋으니까. 원래 가을 골프는 빛내서 치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 정도도. 가을이 가을이 훨씬 좋죠. 잔디 색깔도 훨씬 이쁘고 겨울은 아, 노란 거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초록이 되는 과정이고 여름 지나고 나서는 진짜 쫙 초록색. 훨씬 좋죠. 한여름에는 좀 많이 덥기도 하고 비도 막 올 수도 있고 습해가지고 그리고 가면 뭐 이렇게 그거 뭐 운동이라고 땀이 나? 라고 하시는데 그 땀 많이 나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땀이 많이 나고 그 계속 얘기했잖아 뛰어다녀야 된다. 뛰어다녀야 된다고 골린이들 아, 골린이 공 좀 치시는 분들도 일부러 걷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골프가 매너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매너 많이 잘 지키시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공 잘 몰고 다니시는 거 중요하고 많이 뛰어다니시라. 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안 불러준다. 같이 안 놀아준다. 네. 매너 없으면 동거야들 안 껴줘요. 아 일단 난 여기서 걸리는데. 야지 주는 거? 완전. 모든 게임은 야지로. 근데 골프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두 분 다 이제 골프는 어느 정도 이제 해보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김쌤이랑은 그 플스5 모두의 골프를 하고 있어요. 버튼 하나로 하는 거. 그건 자주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해보니까 제가 모든 운동을 그래도 나름대로 잘 하는데 이걸 해보고서 느낀 게 안 배우고는 못하는 운동이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그냥 그 영화처럼 감으로 때려서 안 맞더만. 그렇죠. 이게 절대 안 되는 것 같더라고. 네. 처음. 그 알려준 대로 쳐야 되는 게 게임이 처음이었어. 야매가 안 통하는 게임. 저도 뭐 저는 근데 배워보질 않아가지고 정식적으로 그냥 아직까지 어떤 매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는 고등학교 때 당구 치면 막 천장에서 당구공이 막 뱅뱅 돌잖아요. 그때 이후로 뭐 운동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막 하루 종일 생각나는 운동은 골프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예요? 왜냐면 이게 빌드업 되는 과정이 있어요. 내가 실력이 이렇게 조금 더 왜 아저씨들 왜 백화점 가면 제일 촌스러운 거 왜 아내가 이렇게 옷 고르고 있을 때 거울에서 이렇게 빈스윙 하잖아. 그치. 길에서도 뭐 아저씨들 빈스윙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이 좀 이해가 가요. 왜냐면 이게 내가 스윙을 이렇게 바꾸면 공이 똑바로 나갈까? 아 여기서 이렇게 각도 이게 내가 계속 실력이 성장하는 그 과정 자체가 골프이기 때문에 되게 매력 있는 운동이고 그때 당시에 완전 미쳤을 때 한 2년 정도 미쳤던 것 같은데 그 아저씨들이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120개 친다면 그렇지 안 늘더라고. 근데 아저씨들이 그랬어요. 그 남자가 서서 하는 운동 중에서 제일 재밌는 게 골프고 엎드려서 하는 것 중에 제일 재밌는 게 섹스라고. 그 말이 저는 공감이 될 정도로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골프의 매력은 가오인 것 같아요. 가오. 가오. 그럴 수 있네. 가오 잡기 가장 좋은 게 난 골프라고 생각하거든.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뭐 운동이 특별히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또 잘 치면 가서 정말 재밌는 게 야 저렇게 치는데도 저런 스코어가 나온다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정말 그 구력으로 치시는 분들. 그렇지. 동작은 완전 동네 아저씨인데 진짜 와. 말도 안 되는 이상하게 폼이 이상한데 네, 그렇게 치는 분들이 있고. 저거 네. 조금 부연하면 골프장 가서 골프 치고 나왔을 때 내가 잠깐 그 한 서너 시간 동안 상위 클래스에 들어간 것 같은 좋은 골프장 가면 그 동반자들도 저는 옛날에 왜 많이 쳤냐면 회사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갑업체다 보니까 접대를 오는 업체가 많아서 그 임원들하고 제가 따까리로 많이 따라갔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돈 내주고 막 진짜 막 의리의리한 골프장에서 끝날 때 사우나 또 왜 이렇게 좋아? 착살이거든. 그냥 동네 목욕탕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잠깐 그 상위 클래스에 들어간 것 같은 진짜 가오가 생기는 것 같은 그 약간 뽕 맞은 것 같은 그 느낌 자체 좋더라고. 일단 가오 잡기 좋은 운동이고 그리고 그럼 그 푸르른 잔디를 볼 수 있는 게 살면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시작 한번 해보시고 시작해보신 분들은 무조건 필드 한번 나가보셔야 그 골프에 대한 어느 정도 매력을 느끼실 수 있으니까요. 올해 뭐 계획을 하신 분들은 꼭 한번 라운딩 한번 나가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야, 네. 근데 내가 박부장하고 오래 만나긴 했나 보다. 내가 적어놓은 거랑 똑같은 얘기들을 계속하는 게 진짜 그 바다 가면 수평선하고 지평선하고 만나면서 파랗잖아요. 근데 골프장 이제 초창기에 많이 갔을 때 느낌이 그 이렇게 초록색이 쫙 펼쳐져 있잖아요. 하늘색은 네. 또 파랗잖아요. 좋아. 너무 좋아요. 그 이게 시야가 뻥 뚫렸잖아요. 어쨌든 앞으로 공을 날려야 되니까. 원래 군인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내 같은 사주는 군인을 했어야 되는데. 행배야! 너 일로 맨날 보는데 군인하면 너무 좋아. 그런 느낌이 좋아. 그것 때문에만 간 사람도 있어요. 연습도 하나도 안 하고 개판으로 치는데 그냥 난 그냥 나오는 게 좋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 그 뭐 회원권 가진 아저씨들 맨날 가잖아요. 네, 이상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밌었어요. 이게 제가 어깨 다친 이후로 골프 신 지가 한 5, 6년 돼서 아예 안 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왜 더 잘 기억이 나냐면 내가 골프를 아예 잊는 게 아닌가 싶어서 꼴린이들을 위한 무슨 그 이런 지금 오늘 얘기한 거를 모아놓은 책이 있길래 꼴린이야? 골린이. 그 책을 제가 한 권을 샀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런 규칙들이 사는 걸 쫙 보니까 옛날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규칙들이 궁금하시면 누가 알려주는 선배가 없다면 골린이들을 위한 그런 책들이 있으니까 한번 매너라든가 이런 규칙들을 알고 가시면 가서 이제 버벅대는 일을 좀 줄일 수 있죠. 나중에 제가 그거 책 드릴게요. 우리 방송 들으세요. 이거 재밌다. 들으니까 모르는 게 재밌다.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 다들. 네, 그럼 바로 일단 영화 얘기하겠습니다. 김마담의 부귀영화. 네. 오늘은 그 똑똑똑 지금 개봉 중인 영화를 갖고 왔고 아, 이제 봄이 똑똑똑 두드리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구청객 4명 설마 했다. 아, 그런 거였어? 딱 그거였어요? 네. 우리 4개 왔잖아요. 지금 황사, 미세먼지, 코로나, 무역적자 이렇게 와가지고 구청객 4명이라고 생각하고 갖고 왔습니다. 일단 뭐 식스센스로 유명한 그 엠나이트 샤말란 아저씨가 만들었고 그다음에 뭐 게이 커플이 딸하고 함께 떠난 여행지에서 그 오두막에서 일어나는 뭐 공포 스릴러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뭐 공포 스릴러까지는 아닌데 뭐 제가 보기에 그래서 내용은 가족이 여행 갔는데 네 명이 찾아와갖고 너희 중에 한 명이 죽어야지 세상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누가 죽을래? 네. 계속 물어보고 그래서 가족을 살리면 인류가 멸망하고 인류를 살리면 가족이 죽어. 뭐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 갖고 돼 있는 거고 그냥 요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떠셨는지 같이 한번 얘기 총평. 저는 첫 장면에서 그 레너드하고 웬 이렇게 네. 그 풀밭에서 얘기하잖아요. 네. 바티스타. 그거 딱 보는데 오야 정말 샤말란표 영화구나. 딱 그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끝이 돼? 저도 비슷해요. 샤말란이 용두삼이라고 용 많이 먹죠. 맨날. 그게 끝이었고 별 그닥 반전을 되게 좀 기대했는데. 그치. 아무리 생각해도 저기서 반전이 나오면 어떤 반전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네. 아무런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역시나 반전 없이 그냥 끝나더라고. 그러니까. 욕먹어야 돼. 그랬어요. 저는 재밌게 봤어요. 그래요? 저는 아예 정보 없이 봐서 샤말란 감독 영화인지도 몰랐어요. 오히려 저는 샤말란스럽지 않아서 좀 좋았고 한 대여섯 개 본 이때까지 느낀 샤말란의 영화는 좀 이렇게 뽕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식스센스 이후에 이 사람이 메가히트작이 없다 보니까 그렇지. 뭔가 처음에 너무 많이 벌려놓고 수습을 못하는 영화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래도 그 느낌 그대로 이 영화가 막
엄청나게 스토리가 있다보다는 그 쫄깃한 기분을 끝까지 이게 어떻게 끌고 가냐가 중요한 영화인데 저는 조금 답답한 면도 있었지만 충분히 돈값은 했다라고 느끼는 영화였어요. 네. 궁금하면서도 계속 쫄깃하잖아요. 뭔가 이게 뭐지? 뭐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좋았습니다. 샤말란의 뭐지? 뭐지? 뭐냐? 샤말란이 원래 연출 잘 하잖아요. 그 쫄깃쫄깃하게. 맞아. 근데 마지막은 허무했고요. 그 나는 샤말란이 이렇게 감독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건 돈 많이 안 드리고 그래도 괜찮은 영화 쭉쭉 뽑아내고 그 돈보다는 회수하는 돈이 더 많아서 잘 뽑아 보면 그 조그만 오두막에서 맨날 나오지도 않고 그치, 진짜. 유명한 애들은 빨리빨리 죽여버리고 그늘쯤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가성비로는 갑인 영화였던 거죠. 네, 이 정도 금액을 쓰고 근데 저 북미에서는 또 1위도 한번 찍었더라고요. 1위도 하고 주고 하니까. 그래서 살아남는 감독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그냥 똑같은 평이에요. 근데 좀 아쉬운 거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엠나이트 얘 자꾸 보니까 식스센스가 실수한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처음에 메가히트작을 냈어.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얘의 완전 스타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이 스타일이 얘가 그냥 쫄깃하게 잘 만들고 그냥 가는 것 같은데 너무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 어느 순간. 영혼을 갈았던 거지 식스센스에.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스타일에다가 없던 되게 뭐라고 하냐 결말까지 완전히 좀 자기가 새로운 스타일이었고 이게 그냥 자기 스타일이 아닌가 싶어. 하도 이렇게 나오니까. 원래 공포 영화의 마지막은 늘 허무하잖아. 근데 이거 좀 좀 그래 좀 아쉬워. 근데 과정은 정말 쫄깃쫄깃한 건 연출력은 좋은 것 같아요. 이 줌 확 들어가거나 그런 것들이 아주 잘 돼가지고. 자기 뭐 감독이 야 그러면 너는 그 결론 어떻게 낼 거야 나한테 물어보면 잘했어. 그렇지 방법이 없어. 허무개그. 아 저는 약간 그것도 아 그리고 그런 것도 한번 나중에 해봐야겠구나. 결말도 좀 아쉬워서 결말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끼리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그럼 가장 기억 남는 장면이나 거슬리는 장면 혹시? 전 초창기에 그 게이 부부 나오는 장면에서 그 노래가 나와요. 근데 노래 가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강조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지워라. 형 거네. 내 삶의 모토야. 그러니까. 긍정, 긍정. 그리고 거슬린 장면은 바티스타 그 이마 주름. 아, 원래 있는 두피 주름. 그래서 원래 있으셔. 성형외과적으로 보면 안면 거상술이라 그래서 살을 좀 자른 다음에 실러서 땡기면 이게 필 수 있거든. 아, 그거 좀 아쉬웠다. 네.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첫 장면이 제일 좋았어요. 그 레너드하고 웨인하고 만났을 때 대사 나누는 그거 그 부분이 제일 좋았고 나머지는 그냥 그렇구나. 얘기 그냥 생각한 대로 흘러가는구나 약간 그런 느낌. 저도 첫 장면이 제일 좋았고 그 약간 이렇게 앵글을 옆으로 이렇게 싹 눕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주는 것도 보면서 와 저런 데서 이렇게 긴장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연출 자체가 참 대단하다. 그게 뭐 표현한 것 같아요? 난 시간을 표현하는 건지 아니면 뭐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표현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분위기는 뭔가 야릇해서 좋았는데 뒤에 깡 뮤직비디오 본 거 아닌가? 깡에서도 그런 생각 나오게 화면 확 세우는 거? 그런 게 좀 잘 만들었죠. 그래도 네. 보기에는 괜찮죠. 결말이 괜찮은데 애착 가는 캐릭터? 혹시 뭐? 저는 거의 딸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요. 근데 너무 귀엽죠. 뭘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좀 아쉬워요. 뭔가 있을 줄 알았거든. 근데 너무 그냥 없이 끝나가지고 좀 아쉽더라고. 조금 소비됐죠. 사실 저는 이 나중에 이제 게이 부부가 이렇게 선택을 그 걔가 원래 하잖아요. 선택을 하게 되는데 저는 얘네들이 이런 상황으로 접어들면서 이 가족에서 뭔가 그렇지. 뭔가 난 될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난 애를 선택하든지 뭔가 이렇게 막 있을 줄 알았거든요. 애를 가지고 한 아빠는 애를 선택하고 한 아빠는 아니라고 하고 둘이서 뭔가 이렇게 있고 막 이래서 뭔가 쫄깃쫄깃해질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네. 저는 애착 가는 건 바스타드. 예, 네, 그 바티스타. 바티스타. 어, 바티스타. 바티스타예요. 레슬러. 그 사람 매력 있어요. 네, 덩치에 비해서 안경 이렇게 끼고 와서 좀 이렇게 한 것도 맞아. 되게 매력 있었고. 저도 이 두 분 더한 거. 바티스타가 원래 가오갤에서도 나오고 제가 최근에 봤던 그렇죠. 그 나이브스 아웃 글래스 어니언에서 나왔는데 그렇죠. 이 사람이 보통은 보면 캐릭터 있는 약간 만화 같은 캐릭터로 나왔는데 연기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요. 연기 정말 잘하고 이제는 이게 배우로서 거듭 난 것 같고. 그리고 아역 배우 여자애 웬 네, 너무 연기 잘하네요. 원래 바티스타가 저거잖아요. 원래 바디빌더 출신인데 몸이 좋아서 레슬링으로 간 거거든요. 레슬링 선수가 아니고 원래 그래서 몸이 레슬링 할 때도 보면
이 밭 그 뭐죠 버디빌더들 같이 라인이 나와요. 얼굴은 그 아저씨 얼굴이지만 네. 전체적으로 좀 아쉬웠던 게 아까 그 얘기한 웬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저도 그 난 게이 커플 나오고 여자애 나왔잖아요. 난 그래서 그 관련된 뭐 얘기가 나와서 선택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없으니까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마무리가. 그래서 아까 뭐 마무리 얘기했을 때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볼 때 웬이 자기를 고를 줄 알았어. 왜냐면 게이 커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잖아. 동성끼리 좋아하는 거를 본 아이의 어떤 판단이 나올 줄 알았거든. 근데 그게 너무 없어가지고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숫자 끝까지 봤는데 난 그 궁금한 점이 왜 굳이 동성 커플이었을까?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 장치가 왜 들어간지 나도 그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세상의 멸망이라는 개념을 동성의 개념으로 잡은 건지 얘도 인도애라 그래서 그 잠독 자체가 네. 뭔가 어떤 그런 동양적인 사상이 좀 들어간 건가 뭔가 했는데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감이. 그런 부분은 뭐 좀 생각한 거 없으세요? 게이 커플이 왜 나왔는지? 아니, 좀 슬픈 거는 게이들도 이름이 있을 텐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한 5분 내내 게이 커플 게이 커플 게이 커플 그러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들도 편견이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그럼 들어. 뭐라 그래? 어? 아니 그냥 그 커플 걔들 이름이 있잖아요. 뭐 A면 A, B면 B. 아니 그러니까 이게 커플 그러니까 그게 커플 자체가 거기에선 약간 어떻게 보면 다른 커플이잖아요. 우리 일상적으로. 네. 그래서 그 커플하고 애가 붙은 거라. 그래서 그 일상적이지 않은 게 들어갔으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싶었던 거죠. 그 설정을 거지. 잘 모르겠어요. 원래 등장하는 4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약간 그 각각의 의미들이 있다고 뭐 감독의 의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굳이 그 남성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겠어요. 그냥 뭐 모르겠어요. 저는 헐리우드에 깔려있는 그냥 PC 문화? 네, 일종이 아닐까? 뭐 이런 부부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은 그냥 통념을 그냥 벗어 내고 싶어서 그냥 그런 설정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좀 이런 부부도 있다. 말장난 같지만 우리 뭐 우리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 뭐 존나 말도 안 되게 막 가다 보면 아, 꿈이었어 이런 느낌 있잖아. 그런 식의 설정 같은 거. 이게 의미가 없는 거야. 얘네들을 굳이 이런 게이 커플에 이 꼬마애를 붙일 이유가 없는 거지. 하여튼 왜냐면 거기다 꼬마애도 동양애잖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잖아. 그 개가 나 그 애 대신 개가 나와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렇지. 지금 그 상황에서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가 초반에 이 네 명이 여기에 온 이유가 게이들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게이를 해코지하는 걸로 관객들이 오해하게끔 만들려고 하나? 그렇지. 약간 이런 걸로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러기엔 너무 빨리 끝나잖아. 그 얘기가 너무 빨리 그냥 정리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굳이 저렇게 해서 해야 되나? 그런 설정이 들어가긴 있고.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게 또 많지도 않아요. 진짜. 앞에 너무 빨리 끝나서. 그렇지. 그리고 여자애도 사실은 이게 장애가 있었잖아요. 어릴 때.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을 그러니까 부부도 정상적이지 않고 애도 백인 게이 커플에서 동양애고 그 동양애 내 여자애마저도 장애가 있었던 애고. 그러니까 뭔가 뭐 그 전형적인 어떤 가족 관계나 그런 거를 안 깨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설정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욕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게 원래 뒤에 복선을 깔아주는 영화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런 캐릭터들을 보여주는 이유가 뒤에 복선을 깔아주고 얘기를 만들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근데 뒤엔 전혀 완전 상관없이 그냥 그치. 가버리니까 흐지부지 끝나지. 아니 전혀 애기 가서 헤드폰 끼고 있는 것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좀 보면서 그런 건 좀 아쉬워서 저는 왜냐면 마무리가 이렇게 끝날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맞아요. 대로 뭔가 그 지금 이 보여준 이걸 얘기를 뭔가 풀 줄 알았는데 전혀 없어가지고 저도 마지막에 반전이 한 번 더 있을 거라 저는 이 영화 보는 내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뭔가 이게 진짤까 아닐까라고 끌고 가는 영화 중에 대표적인 게 두 개가 하나는 미스트고 하나는 클로버필드 10번지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들이 느낌이 비슷해서 마지막에 뭔가 있겠다 싶었는데 뭐야 그냥 끝나네? 그러니까 약간 이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전혀 모르겠다 이건 아무튼. 그럼 뭐 추천하고 싶은 사람이나 이유 혹시? 뭐 전 미스테리물 저 스릴러나 미스테리물 좋아하는 사람이면 돈값은 충분히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평이 생각보다 좋진 않더라고요. 영화를 다 보고 읽어봤는데 그래도 저는 요 정도 영화면 예, 돈값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포물을 좋아하는 제 와이프에게 이 영화를 바칩니다. 근데 이거 공포라고 하기엔 좀 약하지 않아? 그래도 그 초반은 그쪽이니까 아무래도 저는 이거 좋았던 건 조금 얘기하니까 잔인한 장면을 안 보여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잔인한데 잔인한 장면을 안 보여주더라고. 그게 참 좋더라고. 처음엔 보여주잖아요. 뭐 보여줬죠? 첫 사람 죽을 때. 그것도 그냥 컷컷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막 어떤 막 피가 있어도 막 그
좀 달라서 좋더라고. 머리를 이렇게 빡 찍히는 그치, 장면을 그치, 보여준다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 돈이야. 아꼈구나 샤말란. 그렇구나. 걔 좀 불쌍해요. 처음 그 해리포터의 주인공이까지 했던 애가 갑자기 얘 오래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빨리 가서 뭐지? 막 이랬네. 출연료 많이 안 준 거야. 박 부장님은? 저도 그냥 뭐 슬러 좋아하시면 그냥 뭐 시간 나면 한번 봐라. 그 정도? 스릴러도 그런데 그 실제로 그 모르는 사람이 내가 집에 무방비 상태고 경찰도 연락 안 되는데 그렇게 네 명이 막 들어오려고 그런 사실이 어우 그 장면 전 공포스럽더라고요. 저도 그냥 과정만 보시고 결론을 너무 생각 안 하실 거면 그냥 맞아요. 과정은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과정은 참 쫄깃쫄깃한데 네. 그냥 결론에 너무 상관없이 시간 때우실 거면 극장까지는 가실 필요 없고 네. 그냥 OTT 나오면 나중에. 그때 보시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마지막에 그 장면이 좀 싫더라. 뭐? 뭐 나도 엄마, 나도 너 사랑해. 뭐 이런, 뭐 이런 마지막 이런 거 나와. 잠깐만, 저거 왜 갑자기 나와 저런 게? 그게 좀 좀 이해가 안 돼요. 나는 난 그래서 제가 생각한 원래 결말 아까 자꾸 얘기했지만 딸이 자기를 고르고 죽는 줄 알았어요. 뭔가. 그리고 뭐 이게 원래 이 원래 사건은 계속 있었던 거고 누군가의 희생으로 지금 지구의 재앙이 지금 멈춘 거잖아. 그래서 각 그런 생각했어요. 뭐 이렇게 막 쓰나미 오고 막 이럴 때 아 누군가 희생을 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 있는 거구나. 아 근데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있는데 어디 가서 있단 말이야. 이 상황이 되면 이게 설득이 되겠어? 아니 안 되죠. 안 되지. 힘들죠. 아니 참 난. 아 근데 TV를 또 보여주다 말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설득이 애들이 PPT를 잘 못해. 제가 기대했던 결말은 그래서. 사실은 아까 그 두 영화들 중에 하나처럼 그 두 영화 하나가 실제로 이렇게 끝나거든요. 길까 아닐까 하다가 사실은 그게 다 진짜였고 그게 세상의 종말이 그렇게 올 수 있는데 우리가 막은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이게 다 뻥이었던 거야. 영상도 실제로 조작한 거였고 이 사람들이 사실은 종교단체에 빠진 사람들이었고 이렇게 마지막에 허무하게 확 비틀면서 끝나버렸으면 훨씬 더 뭐야 내가 믿어왔던 것들이 와장창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마지막 반전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차라리 저렇게라도 갔으면 아마 감독이 동성을 혐오하냐고 해서 욕을 먹을지언정 저렇게 끝났으면 그래도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좀 아쉬워요. 난 실제로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오 잘됐다 다 같이 죽자 그냥 근데 다 죽고 가족만 살잖아 원래는 그러니까. 난 그러고 싶어 다 죽자 다 죽자 네. 아, 네 그럼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 아 오늘 또 얘기를 안 해드렸네. 네. 뭐, 각자에게 봄이란 봄은 두룩 올해의 봄은 없다. 힘밀키 성공 라운딩 슬슬 시작해야지. 갑자기 찾아옵니다. 네. 조심하셔야 돼요. 팬티 꼭 켈빈 입으세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네, 네 그럼 끝내시죠. 네, 다음번엔 더욱더 부끄러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아, 고생하셨습니다.